제갈새가 서장 다소 한가로운 듯한 가을날의 오후였다. 사위는 조용한 편이었다. 절반쯤 열려져 있는 창문의 사이로 간간히 부드러운 미풍이 스며들어와서 방안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창밖에는 누렇게 물든 오동나 무익들이 하나둘씩 소리없이 떨어져 내려서 마당 위로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제갈신중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난 그는 왠지 아직 피로감이 풀리지 않은 듯한 기색으로 약간 권태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소 못마땅한 듯이 찌푸린 얼굴로 그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는 문득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벌써 가을이로군. 그는 마치 지금 다시 가을을 맞게 되어서 매우 짜증스럽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인 지금처럼 낙엽들이 떨어져서 뒹구는 가을날에 그는 집을 나왔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갑자기 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면 누구라도 쉽게 잘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므로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인간사에 있어서 한두 마디로 선을 긋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하려는 노력은 아예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록 그 정확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당시에 더러 심각하게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었고, 또한 마침내는 마, 음에 상처라고까지 할 만한 것을 만들었던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까. 그는 여전히 권태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다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른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심한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다. 나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도 역시 한때 저법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많아져서 일단 심한 방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자 그는 이상하게도 모든 일에 있어서 바보처럼 되어갔다. 따라서 그때까지 선망의 시선만을 받아오던 사람들에게서는 반대로 조소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한결같이 따뜻한 우애로서 뭉쳐져 있던 가까운 집안 사람들로부터는 차가운 멸시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실 누구라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구태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려는 것은 분명히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이미 3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해서 마음이 허락한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이후에 3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불쑥 제멋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도무지 염치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헌데 바로 그때 아주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다. 느닷없이 방문이 열리고 그 사찰의 사미승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더니 뜻밖에도 이와 같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저 시주님 지금밖에 제갈세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시주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1장 어수룩한 산적들. 제갈세가. 흔히들 강호의 무리모대세가의 하나로서 불리워지고 있는 그곳 제갈세가는 현재 호북성 양양현 용중이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하의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중이었다. 제갈 신중은 바로 그 제갈세가의 사람이었으며 당금가주의 차남 이었다. 그삼위승의 말대로 제갈세가에서 그를 찾으러 사람들이 온 것은 분명 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아복을 비롯한 하인들이었다. 가주께서 며칠 안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부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작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제갈 신종으로서는 이미 기왕의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갈은 이를테면 시기적절하여 불감청의언정고소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명분 좋게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갈 신종은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가겠다는 대답을 하고서 아복 등을 돌려보낸 이후에 다시 그 절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그로서는 무슨 지난날을 회고해 보고 방랑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실은 하인들이 왔다고 해서 금방 좋아라 하고 딸 아나서기가 멋쩍은 느낌이 있어서 나름대로 무슨 모양을 내보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다. 거의 해야 할 일도 없고 또한 무슨 정리해야 할 물건들도 없었으므로 저녁 무렵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절의 주지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떠나겠다는 작별 인사를 고했을 뿐그 이외에는 대부분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비록 그다지 대단한 감회는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일단 무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왠지 들뜨는 기분이 되어서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비로소 겨우 잠들 수가 있었다. 제갈 신종은 거의 정오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잠자리에서 깨어났다. 제갈신종은 느릿하게 몸을 움직여서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드디어 떠나려고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작은 보따리를 도로 내려놓고 방 안에서 자세를 잡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듯 했던 가문의 무공절기들을 상기하여 한 번씩 전해보려는 것이었다. 당시에 제갈신종은 무공방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진전이 느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상 심한 질책의 대상이 되곤 했었다. 비록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간의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도 했으니 제갈신중이 그래도 그 무공방면에 있어서 다소나마 진전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가. 제갈세가에는 현재 대략 10여 가지가 대표적인 무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그 현원전당공이라는 내공신법으로부터 출발한다. 제갈신중은 일단 그렇게 서 있는 상태로 현 원전당공의 내공신법으로 웅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장력으로 서서히 펼쳐냈다. 그 현원전당공이라는 내공신법은 최절정의 무학으로서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시전자의 주위에는 단양을 풍기는 자색기운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제갈신종이 현원전당공의 내공을 장력으로 펼쳐낸 수법은 바로 제갈세가의 대표적인 무학들 가운데 하나인 대천성장의 기초였는데 일단은 그의 장심의 가벼운 자색기운이 일얻 어나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아 누나이네. 그 기운은 석자의 거리도 나아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그만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만일 공력이 다소 높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방안에서 수련을 할 때에는 거의 공력을 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3년 동안 나의 무공은 하나도 늘지 않았군. 제갈신중은 약간 자조적인 표정이 되어 씁쓸하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제갈신중은 이번에는 역시 가문의 절학들. 가운데의 하나인 천성지의 지법을 기초적인 변화에 의거하여 한번 찔러보았다. 즉, 그의 오른쪽 식지의 손가락 끝에서 이순미 약한 소리와 함께 한 줄기의 지력이 발사되었으나 역시 그것도 벽면에 미쳐 도달하기도 전에 위력이 약해져서 정작 벽면에는 거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안 되는군. 제갈 신종은 그만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자세를 풀고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은 비교적 늦은 시각에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거른 그는 비교적 느긋한 모습으로 형산의 기슭을 소록길을 따라서 천천히 내려갔다. 실상 제갈 세가는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만일 그의 현원 전당공의 공력이 단지 일성의 경지에 오르게 되기만 해도 거의 하루만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현재 10년 정도의 공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어려서부터 제갈세가의 엄격한 규율하에서 비교적 철저한 기초무공을 체득해왔었기 때문에, 그의 무공만으로도 이러한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산 중에는 지금 온갖 색깔의 단풍이 한창 물들어 있는 상태였고, 가끔씩 불어오는 산바람에 낙엽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휘날리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손을 넣어서 자신의 품속을 뛰져보았다 그에게서 이제 겨우 두 원양 정도의 은자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3년 전에 집을 나올 때는 황금열량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거의 다 써버리고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기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머물렀던 절에서는 한 달간 숙식을 하는 조건으로 은자열량의 시주돈을 냈었기 때문에 이제 수중의 돈이 거의 바닥이 난 그로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이만한 돈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노잣돈으로는 충분하겠군. 제갈신중은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굴린 뒤에 다시 느긋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아래쪽에서 웬 낯선 장안들, 서너 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슬렁거리며 올라왔다. 마침 거의 한 달간이나 절에 묵으면서 머리 깎은 중들 이외에는 사람 구경을 못하고 있던 제갈신중으로서는 문득 그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 물론 그는 어제 오후에는 하인들을 만나보기는 했지만 지금과 그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른 것이었다. 여러분들은 약초를 캐러 올라오는 길이시우. 제갈 신종은 그들과 가까이 마주치자 옆으로 길을 비켜주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물었다. 그들 네 명의 장안들은 하나같이 작은 망대를 들에 메고 있었고 게다가 각기 하나씩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장안들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는 듯이 앞쪽만 바라보며 올라가다가 제 갈신 중에 그와 같은 질문을 듣고는 하나가 이 약간 의아한 기색들이었다. 이런 산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 장안들의 인상은 친근감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딱딱하고 무뚝뚝해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험한 산 중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노라면 그 마음도 같이 험악하게 닮아가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많다. 장안들 가운데에서 몸집이 다소 뚱뚱하고 얼굴에 털복숭이를 하고 있는 장안 이 앞쪽을 기웃거리다가 이윽고 제갈신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돼 물었다. 자네는 지금 절에서 내려오는 길인가? 털복숭이 장안의 나이는 대략 서른대여섯 정도로서 제갈신중보다 십여세는 더 많은 셈이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당당한 무림세가인 제갈세가의 자제로서 제갈신중은 다른 때라면 그와 같은 초부들의 반말을 달가워하지 않아둘 것이지만 지금은 비교적 기분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의하지 않고 대꾸해 주었다. 아니 여러분은 지금 절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오. 털복숭이 장하는 잠시 제갈신중의 전신을 두루 살펴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왜 우리가 절에 올라가게 되면 뭐안 되는 일이라고 있다는 말인가. 제갈신중은 상대방이 뜻밖에도 정색을 하고 그렇게 물어오는 것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져서 대꾸했다. 하하, 뭐안 되는 일이야 없겠지만 나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사실 눈앞에 그 장안들은 인상들이 하나같이 험악하여 무슨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등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털복숭이 장안은 약간 웃으며 다시 물었다. 어울리지 않는다니 그럼 우리들의 인상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인가? 제갈 신종은 엉뚱한 말장난에 휘말리게 된것 같아서 다소 귀찮은 느낌에 쉽게 대꾸했다. 사실 인상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인상은 약간 험한 구석이 있어서 무슨 불공을 드리는 일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오 내글에서 네, 드린 말이었소. 털복숭이 장하는 고슴도치 같은 털이 숭숭하게 나있는 아래턱을 쩍 벌리며 능글맞게 웃어보였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산적을 닮았다는 말이로군. 제갈 신종은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내심 어이없어 하며 대꾸했다. 그런 셈이지만 거기에 무슨 저희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소. 여러분이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이해해 주시오. 털복숭이 장하는 그 말을 듣자 이내 다시 웃으며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아니,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 말인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리가 있나. 다만, 우리는 자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네. 제가 신중은 처음에는 장안들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상대방이 금세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즉시 웃으며 대꾸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물어보시오. 마침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즉시 가르쳐드리겠소. 털복숭이 장안은 다시 한번 앞쪽을 두리번 거리다가 고개를 흔들며 다시 말했다. 아니 아니야. 나는 지금 절의 사정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네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혹시 자네의 일행이 좀더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갈 신종은 털복숭이 장안이 엉뚱하게도 그와 같이 물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의아해 하다가 대꾸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혼자 절에서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나는 그곳에 오래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웬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오.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장안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음산하게 변하더니 그이야기도 제갈 신중의 주의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들의 얼굴에 느닷없이 강한 살기가 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다가 다시 물었다. 아니 갑자기 왜들 그러시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기라도 했단 말이오. 그 털복숭이 장하는 제갈 신중에 앞으로 한걸음 다가 들더니 음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 너는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한 것이다. 제갈 신중은 갑자기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제갈 신중은 이내 무슨 상황인지 깨달은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알고 보니 당신들은 사실은 진짜 산적들 이었군. 제갈신중의 말이 떨어지자 그네 명의 장안들은 일제히 으흐흐. 하고 음엄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제갈신중의 말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털복숭이 장안은 웃고 난 이후에 돌연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산적은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느냐. 제갈 신중이 다시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 장안들은 다시 음엄한 웃음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헌데 제갈 신중은 문득 그들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알겠소. 당신들은 그런 산적이 아니라니. 혹시 수적이 아니오. 그리고. 음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 가까운 삼강방이나 동정시 팔채의 사람들이겠군. 제갈 신중의 말이 끝나자, 과연 장안들의 안색은 가볍게 변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그 털복숭이 장안이 두 눈에서 살광을 바라며 급히 다그쳐 물었다. 내 놈은 우리가 본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빨리 바른 대로 대라 성질 급한 털복숭이 장안에 의해 그들이 정말로 삼강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개 그와 같은 농림도적들의 말투는 거의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들이 동정 18채의 사람들을 경 5본채라고 말하지 본방이라고 는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3랑방의 무리들은 한수와 장강 이 만나는 무창성의 부근에서 활동 하던 수적들로 근래에 들어서 당금의 정도무림맹인 영웅맹 이날로 기세를 더해감에 따라 지하에 숨어 들어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제갈신중은 약간 여유있게 웃으며 대꾸했다. 우선 당신들은 스스로 산적이 아니라고 했고,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은근히 산적지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방파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소? 털복숭이 장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떠들어서 손해를 봤다고 알게 되었는지, 즉시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소리쳤다. 좋다. 그렇다면 내놈은 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라. 제갈신중은 사실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가 싫었기 때문에 잠시 주저하다가 대꾸했다. 그럼 나를 곱게 보내주겠다는 말이오. 털복숭이 장하는 두 눈을 크게 부라리며 재촉했다. 어서 모두 내놓기나 해라. 제갈신중은 하는 수가 없어서 즉시 품속을 뒤져서 가지고 있던 두 언양의 은자 부스러기를 꺼내서 그자의 앞으로 내밀었다.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인이 어서 나를 곱게 보내주시오. 장안들은 제갈신중이 내미는 은자 부스러기를 보자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그, 그게 다란 말이냐. 털복숭이 장안은 소득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지 말조차 약간 더듬거렸다. 제갈신중은 자신의 낡은 청색장삼을 가리키며 대꾸했다. 당신들은 참으로 딱하군. 나와 같은 허름한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있겠소. 털복숭이 장안도 그 말에 수긍한 듯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소리쳤다. 그렇다면 너는 그 옷이라도 벗어라. 제갈 신종은 그 말을 듣자 정말로 딱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실 그가 무일푼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 나도 은자를 주려고 했던 것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대략 사을가는 은자가 없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 낡은 장산마저 빼앗기게 되면 그는 그야말로 산거지의 형상이 되고 말 것이니 어떻게 떳떳하게 낯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제갈신 중은 그만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소. 그래도 나는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날씨에 헐벗고 다닐 수가 있겠소. 제갈신이 반박하자 털복숭이 장하는 흉악하게 소리쳤다. 내 놈은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내 목이 달아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소. 선비는 이른바 죽음을 당할지언정 모욕은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아직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소. 대체 이 낡은 옷이 무슨 값어치가 나간다고 그러는 것이오. 설복숭이 장하는 제갈 신중이 뜻밖에도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의외인 듯 잠시 그를 주시하다가 다시 소리쳤다. 값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결정한다. 내 놈이 정말로 그렇게 겁이 없다면 기필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털복숭이 장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즉시 신형을 움직여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후려쳤는데 일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작은 나뭇가지가 정말로 뚝 부러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갈 신종을 위협할 목적으로 재간을 부린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제법 위력을 지닌 것이어서 일반 일들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수준의 것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다음에는 상대의 목을 후려치겠다는 최후 통첩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종은 비록 무공이 형편없어도 그와 같은 강호의 3류급의 인물들에게 주눅이들 정도는 아니었다. 제가 신종은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당신의 수단은 그만하면 제법이군. 그러나 내이 네,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바로 제갈세가의 사람이요.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겠소. 털복숭이 장하는 그 말을 듣자,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문득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흐흐흐 <laughs> 뭐라고. 이제는 나와 함께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로군. 내 놈과 같이 허약하고, 무공도 없는 녀석이 제갈세가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야말로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제갈신중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 당신에게 믿도록 해드리지. 하지만 만일 나의 신분을 알게 되면 즉시 나를 보내주도록 하시오. 나도 이 일로 인해 문제를 삼지는 않을 테니. 말이 마아 끝나는 순간에 갑자기 제갈신중의 모습이 환상처럼 빠르게 변화하며 움직였다. 그것은 바로 제갈 신중이 제갈세가의 절악들 가운데의 하나인 청기미리보라는 보법을 펼친 것이었다. 제갈 신중의 화후는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도 충분히 유용한 것이었다. 나머지 세명의 장안들은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환상처럼 보법을 바르며 빠르게 움직이는 제갈 신중에게 갑자기 모두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제갈세가의 절기가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은 보법에 이은 천성지의점멸수법으로세 명의 장안들의 혈도를 제압한 후에 그만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장안들을 한 차례 둘러보며 그 털복숭이 장안에게 다시 말했다. 자 당신은 이제 믿겠소. 이제 나를 곱게 보내주겠소. 털복숭이 장안은 뜻밖에도 허약해 보이는 제갈신중이 한순간에 그와 같은 눈부신 무공절기들을 펼쳐 보이자. 잠시 놀라서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가 일순 정신을 차리고 품속에서 한 자루의 날이 시퍼런 단도를 뽑아들며 악독하게 소리쳤다. 제법 한가닥 한다마는 이제는 내놈이 제갈 세가의 하랍이라고 해도 결코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털복숭이 장안은 그렇게 소리치자마자 즉시 단도를 위맹하게 휘두르며 제갈 신중을 향해 덮쳐들었다. 털복숭이 장안의 그 수법은 비록 단병기의 기는 하나 제법 강한 공력이 실여있어서 상당히 사나운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 되져라. 악독한 고함소리와 함께 어느새 위맹한도 기가 면전에 도달한 것을 바라본 제 갈신중은 약간 씁쓸하게 웃으며 즉시 다시 신형을 움직였다. 이번에 그는 조금 전처럼 방심할 수가 없었다. 사실 지금 그에게는 병장기도 없으며 공력에 있어서도 털복숭이 장안보다 낫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제갈세가의 절기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로 작정한 그는 즉시 제차 천기밀이보의 보법을 밟른 것과 동시에 조금 전에 펼쳤던 천성지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반격해 나가기 시작했다. 털복숭이 장안은 공격이 제법 사납고 저돌적이었으나 제갈세가의 그 신기한 보법은 그것을 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털복숭이 장안이 무세와도 같은 팔뚝을 짜 랑하며 단도로 제갈신중의 몸을 일격에 도살할 듯이 후려쳐 가면 어느새 제갈 신중의 신영은 그의 옆으로 피해 있었고 게다가 그가 황급히 신영을 돌려 재공격을 감행하고자 하면 어느새 제갈 신중의 신영은 다시 그의 뒤쪽에 나타나서 지풍을 펼쳐오는 것이었다. 조금 전에 그보법과 지풍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털복숭이 장아는 이에 그만 주춤하여 몸을 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급히 신영을 움직이며 제갈 신중의 지풍을 피해내다가 나중에 무조건 단도를 팔방풍우식으로 휘둘러서 제갈신중의 접근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약간 당황한 털복숭이 장안의 얼굴에는 이 미진땀이 가득하게 흐르게 되었고 살벌한 기세가 점차로 커져가기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이제 별로 위협은 느끼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도 더 이상 해볼도리가 없어지게 되어 지금과 같은 거칠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제갈신중은 여태 무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나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난처한 상황을 좋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제갈신중은 일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훌쩍 뒤로 물러나며 신형을 멈추었다. 털복숭이 장하는 한참 정신 없이 단도를 휘둘러대다가 느닷없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는 즉시 단도를 멈추었다. 허나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으므로 제갈신중은 즉시 다시 앞으로 다가들면서. 대천성장의 장력을 후려쳤다. 털복숭이 장안은 처음에는 다소 멍한 기색이었으나 이어 즉시 그를 향해 단도를 마구 쪼개왔다. 헌데 변화는 바로 그 순간에 벌어졌다. 털복숭이 장안의 단도가 제갈신중의 장력을 쪼개고 나서 이어 다시 그의 몸은 안도질하려는 찰나 어느새 제갈신중의 몸은 다시 환상처럼 빠르게 빙글돌아가며 털복숭이 장안의 등비에 이르러 지풍을 날렸던 것이다. 으악! 털복숭이 장안은 언급결에 외마디 비명소리를 바라고 말았지만, 기실은 그는 그저 제압됐을 뿐 상처는 입은 것이 아니었다. 제갈 신중은 아직도 단도를 든채 눈을 부릅뜨고, 뻣뻣하게 몸이 굳어져 있는 털복숭이 장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한 시즌 후면 혈도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오. 다만 그 사이에 짐승들이 와서, 당신들을 잡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나는 이제 그만 가겠으니 당신들은 앞으로는 좀더 선행을 하도록 하시오. 갑자기 만난 도적들을 간신히 제압하고 나서 산을 내려간 제갈신중은 이윽고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의 현성에 이르렀다. 판교의 이름의 그 현성은 호북성 형산을 발원지로 하는 장수의 남쪽에 위치하 여 비교적 풍광이 수려하고 조용해 보이는 마을이었다. 제갈신중은 오늘 하루 종일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시장하여 일단 입성을 하자 곧장 반점을 찾아 들어갔다. 그는 오늘 밤은 그곳에서 묵어갈 생각이었다. 장하 반점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반점은 비단술도 팔 뿐만 아니라 뒤쪽에 작고 깨끗한 객점을 겸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제가 신중에게는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반점 내부의 시설들은 대부분이 낡고 젖어분했지만 그러나 함께 식사를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 제갈 신중은 우선 객방 하나를 예약해 놓고 이어 간단한 음식을 시킨 다음에 느긋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아직 저녁때가 되지 않아서인지 반점의 내부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안쪽의 구석진 자리에는 이 마을의 사람으로 보이는 늙은이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입구와 가까운 자리에는 한 사람의 중년인 이 국수와 만두를 시켜놓고 천천히 먹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제법 평화로워 보였다. 일단 나이 많은 촐로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광경도 보기 싫지 않았고, 그리고 천천히 태평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중년인의 모습 또한 제법 한가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다만 아까 들어올 때부터 그 중년인은 무엇 때문인지 멍하니 생각에 잠긴 채 제갈신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이윽고 잠시 후에 점원이 주문한 음식들을 가져오자 제갈신중은 고개를 숙이고서 조용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잠시 뒤에 이었다 제갈 신중이 거의 한 그릇의 밥을 다 비웠을 무렵에 갑자기 반점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느닷없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안으로 몰려들어오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가볍게 안색이 변했다. 그 대여섯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제2장 주루의 난폭자들 바로 다름 아닌 아까 제갈신중이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만나서 혼을 내주었던 그네명의 장안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이리 뜻밖에도 더욱 귀찮게 변한 것을 보고 그만 눈살을 찌푸렸다. 순간 제갈신중을 보자 두 눈에 가득 흉광을 떠올리는 털복숭이 장안 등을 보건대 아까 제갈신중은 자신이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대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털복숭이 장안 등은 도저히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아까 실력으로 제압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왔을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털복숭이 장안의 옆에는 처음으로 보는 머리가 독사처럼 세모골로 생긴 음침한 장안과 표독해 보이는 인상에 얼굴에 한쪽 뺨에는 기다랗게 흉측한 도상이 나 있는 장안이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얼굴에 흉측하게 칼자국이 나 있는 장안의 눈빛은 매서워서 무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그들의 상대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이제 그만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며 하는 수 없이 그래도 자리에 안아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 다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 여섯 명의 장안들은 처음에는 일제히 문을 박차고 반점에 내부로 들어섰으나 왠지 다음 순간에 곧장 제가 신중을 향해 달려들지 않고 다소 주저하는 듯한 기색으로 주춤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어 엉뚱하게도 제가 신중의 자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좌측 빈자리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일제히 둥글게 착석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다가온 점원을 향해 몇 가지의 간단한 음식들을 시켰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가 신중을 상대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기실 그것은 아니었다. 은근히 제갈신중의 동태를 살피면서 점원이 주문한 음식들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도끼가 떠올라 있었으며 게다가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마침내 그들 가운데에서 한 명의 장안이 일어나더니 입구 쪽에 앉아있는 그 중년인의 앞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제갈세가에서 오신 분입니까? 제갈신중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내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아까 제갈신 중은 털복숭이 장한등에게 자 신이 제갈세가의 사람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그 일로 인해 은근히 신경쓰며 조심하고 있는 모양이 있었다. 중년인의 앞에 가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바로 그 독사같이 세목골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장한이었는데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는 눈빛은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교활한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중년이는 그 순간 식사를 마치고 마학차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는데 느닷없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크게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무슨 말이오. 나는. 나는 제갈세가와는 상관이 없소. 한순간 너무 놀랐기 때문인지 그 중년이는 손을 흔들면서 그만 찬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찬물은 돌사같이 생간장 안에 옷자락에 도 튀었으나 그 장안은 화를 내기는 커녕 다소 기쁜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오. 흐흐흐,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계속 그렇게 차나 마시고 계시오. 독사같이 생긴 장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장안들이 역시 음산하게 웃으며 신형을 일으켰다. 으흐흐흐흐. 그들은 본래 이곳에서 제갈세가의 사람일 듯한 사람은 그 중년인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제갈세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저욱이 마음이 놓였던 것이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장내에서 누군가의 큰 소리가 터져나왔다. 빌어먹을 웬 녀석들이 떠들고 지랄이야.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놀랍게도 그렇게 소리친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의 그 촌로였다. 장안들은 이제 마음 마음 놓고 볼 일을 보려던 찰나에 느닷없이 그와 같은 고함을 듣게 되자,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안색들이 대변했다. 본래 그 촐로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허를 찔린 것 같아서 그들의 놀라움은 더했다. 장안들은 일제히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그 촐로를 돌아보았는데 아직도 그 촐로가 탁자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독사같이 생긴 장안이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이미 심하게 질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그쪽으로 다가가는 장한의 발길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장한은 그 촐로가 필시 제갈세가와 연관이 있는 한 명의 기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저, 실례지만 노선백께서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겨우 촐로의 앞에 도달한 장한은 그렇게 말을 꺼내기는 했으나, 감히 고개를 들고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 촐로는 왠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장안은 보기보다 담이 작은지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감히 다시 질문하지 못했다. 헌데 바로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그 우두머리인 듯한 칼자국이 나 있는 장안이 다가오더니 거칠게 탁 자를 내리치면서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노인장,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지 않소. 제갈신종은 그러한 광경을 자세히 바라보다 가 그만 실수했다. 알고 보니 그 촐로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고, 조금 전에 그 고함 소리는 그저 최중의 잠꼬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두머리인 그 장안은 뒤에서 그러한 사실을 간파하고는 즉시 나서서 소리쳤던 것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촐로는 언겁결에 그만 잠이 깨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일순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예. 아이고,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대체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시는 것입니까요? 제발 이 늙고 쓸모없는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전신을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영락없는 촌로의 형상이었다. 이미 고개를 들고 있던 독사같이 생긴 장하는 그것을 보자 그만 어이가 없는 듯이 일장을 후려쳐서 촌로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와 같은 자에게 벌벌 떨었던 것을 생각하며 독심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마 그자의 장력이 촐로의 면상을 박살내려는 찰나에 그 우두머리 장한의 손길이 그것을 막았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우두머리 장한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윽고 제갈 신중을 향해 다가갔다. 제갈 신중은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가 오자 그만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두머리 장안은 그 흉측한 얼굴로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음 성으로 불쑥 이렇게 물었다. 내 놈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느냐. 보아하니 그 장안 역시 상강방의 인물인 것 같았다. 아마도 털복숭이 장안은 자신들이 제갈신중에게 제압당한 핑계를 보고하다가 그와 같은 말을 한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은 씁쓸해하니 웃으며 대꾸했다. 잘 알고 있지는 못해도 당신들이 어느 곳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소. 우두머리 장하는 상대가 뜻밖에도 태연하게 나오자 다소 의외인 모양이었으나 이내 음산하게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어서 우리를 따라가자. 제갈 신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고작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오. 우두머리 장하는 한 손으로 탁자의 끝을 잡고 음산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내 놈이 만약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긴다면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우두머리 장안이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그가 한 손으로 잡은 탁자의 끝부분이 도련 우지지. 하고 부러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저 가볍게 힘을 쓴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 무판자가 쉽게 부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신중은 자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왕에 당하게 된 바에야 굳이 이곳에서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제갈신중은 내심 씁쓸하게 웃으며 신형을 일으켰다. 그래 나를 어디로 데려갈 작정이오 우두머리 장하는 상대가 일단 주눅이 든 것을 보고는 득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 그것은 우리를 따라와 보면 안다. 제갈신중은 어느새 자신의 주위를 살벌하게 포위하고 있는 장안들을 둘러보면서 문득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들을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나 이외의 사람들은 조금도 건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오. 말과 함께 제가 신중은 은근히 그 촐로와 중년인 등을 가리켰다. 우두머리장하는 그가 조건을 내걸자 다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음침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흐흐흐. <laughs> 좋다. 우리 역시 쓸데없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니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기실 제갈 신중은 자신의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끝나자 우두머리 장안은 이윽고 밖을 향해 신형을 돌리더니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나머지 장안들이 저마다 흉흉해진 시선을 하고서 주위로 바싹 다가들면서 살벌하게 빨리 그 뒤를 따라갈 것을 재촉하는 것을 보고 제가신중은 나직한 한숨과 함께 다소의 쓴 웃음을 지으면서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장하 반점을 벗어나서 장한들이 곧장 제가신중을 데려간 곳은 바로 현성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사당이었다. 그 사당은 판교현의 북쪽을 가로 지르고 있는 장수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이미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이 찾지 않은 듯한 토신묘였다 내부에는 여기저기에 온갖 거미줄과 먼지 등이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나, 유독단 위만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우두머리 장안은 일단 먼저 안으로 들어서 자, 그 단위에 올라가 않더니 재갈신중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재갈신중은 다소 주저하는 듯 했으나, 이제는 험악해진 표정을 하고서 재촉하고 있는 뒤에 장안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이내 뒤따라, 그 토신묘의 안으로 들어섰다. 장안들은 이내 역시 뒤따라 안으로 들어서서는 재빨리 입구를 막고 제갈신중을 가깝게 포위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이제 꼼짝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는 내심 더욱 씁쓸해졌다. 우두머리 장안은 단위에 올라하는 채 그러 한글을 향해 문득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놈은 이제 순순히 당하겠느냐? 아니면 본좌가 직접 손을 써야 하겠느냐. 제갈신중은 이미 주위의 장안들이 점차로 공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상황은 제갈신중에게 절대로 불리했다. 제갈신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반문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꽤 높이는 것이오. 내가 당신들이 삼강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도 죽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말이오. 장한들은 일제히 음소를 날렸다. 우두머리 장한 역시 음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으흐흐 그러길래 예로부터 필부는 죄가 없더라도 아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나를 죽여야만 하겠다는 것이오. 우두머리 장한은 음침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그렇다. 내가 우리들의 정체를 안 것은 중대한 사건이니 결코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 제갈신중은 문득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제갈세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오. 우두머리 장하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렇게 대꾸했다. 너와 같이 어리숙한 녀석이 제갈세가의 사람일 리는 없다. 하기는 내 녀석이 제갈세가의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 만말이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심한 공경에 처하여도 저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두머리 장한은 말이 끝나고 나자 표정이 더욱 음산해졌다. 나머지 장한들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들은 이제 드디어 손을 쓰려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최대한 무공을 드러내어 정말로 제갈 세가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유감이로군. 한마디 내뱉는 순간 제갈 신중은 어느새 빠르게 움직였다. 아까 그가 주로에서 손을 쓰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칠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우선 제가 신중히 펼친 것은 역시 천기밀이 보라는 것이었다. 본래 그 모법은 신기막직한 형기를 지닌 것으로 만일 제대로의 위력을 발휘하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들 장안들이 감히 형체조차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비록 제갈신중의 무공이 아직 3유급에 머물러 있다고는 한 어려서부터 그 보법의 기초에 충실해 왔었기 때문에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 제갈신중이 청기미리보를 펼친 순간에 이미 그의 신영은 뿌옇게 흐려지는 듯했으며 우두머리 장안을 비롯한 장안들의 경악심을 사기에 좋겠다. 기실 제갈신중은 지금 극도의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전보다 더욱 전력을 다하게 된 것이었다. 잡아라. 일시에 제갈신중이 달아날 것을 염려한 우두머리 장안이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기실 제갈신중은 밖으로 달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전면에 우두머리 장안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가 펼친 수법은 역시 대천성장의 가운데의 기초적인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달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공격이 최대의 수비라는 말과는 통하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공격해들 어우자 우두머리 장안은 다소 놀란 듯했으나 이내 침착한 대응을 보였다. 그는 아까도 보았듯이 제갈 신중보다는 역시 한 수위의 무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이었다. 우두두 우두머리 장안의 골격에서 한 차례 뼈가 맞부딪히는 음향이 들려오더니 이내 그의 상수가 빠르게 휘둘러졌다. 그것은 이른바 독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부풀어 오른 그 시커먼 장력에 한번맞으면 전신이 이내 썩어 들어간다는 흑도의 치명적인 독장이었다. 그상장에서 일어난 비릿한 도끼가 제갈 신중의 전면을 압박하는 순간에, 주위의 장안들마저 한 걸을 물러서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 약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제갈 신중이 그 청기미리보의 천성장력을 동시에 운용하자, 일순 그의 신형이 흐릿하게 변하는 듯 하더니, 다음 순간에 어느새 상대의 쌍장을 피해서 가슴팍으로 파고들어서 펑펑펑 하고 무려 3장이나 후려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우두머리 장안은 그렇게 제갈신중으로부터 3장을 연달아 맞게 되자 쌍장을 거둘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기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두머리 장안이 그 일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우선 그의 체내의 공력이 훌륭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제갈 신중의 공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우두머리 장안이 멍해진 것은 자신이 당했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의 장력은 그저 그의 옷에 먼지를 털어주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었다. 만일 제갈 신중이 보다 모지른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장력을 후려쳐서 상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순간에는 주위의 장안들도 저마다 크게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모두가 우두머리 장안이 완전히 제 갈신중에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자, 이제야 내가 제갈세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소. 이와 같은 신기한 절기들을 당신은 구경도 못했겠지. 기실 그도 자신의 능력에 약간 놀라서 주춤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우두머리 장안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내 기열이 움직여서 자신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소리치며 덤벼들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순간 격분한 우두머리 장안이 최대한의 공력을 발휘하여 달려들자 일시 주위의 비린내가 자욱해졌다. 본래 이 독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력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이 들어있는 모래를 사용하여 연공하고 것이므로 그 수련이 깊은 경지에 오르게 될수록 독성이 강하게 되는 것이었다. 현재 우두머리 장안의 공력은 대략 30년 정도였는데 그것은 강호의 이류급의 수준이었고 독사장의 장력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화후라고 할 수가 있었다. 제갈 신중은 느닷없이 다시 막강한 상대의 공격에 부딪히게 되자 약간 당황스러워졌다. 그는 황급히 예에그 청기미리볼을 밟았으나 그만 당황한 나머지 중심이 흔들려서 기우뚱하고 말았다. 우두머리 장하는 노련한 강호의 도적인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웅웅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장력이 테로를 봉쇄하고 위에서 태상같이 짓눌러 오게 되자 제갈신중은 그만 급한 나머지 몸을 바닥에 빙글빙글 굴려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다. 펑펑펑 과연 그 독사장의 위력은 대단했다. 제갈신중이 몸을 피하는 찰나에 그의 주변에는 커다란 손자국이 생겨나게 되었고, 굉장한 폭음소리와 함께, 토신료의 내부에는 비린내와 함께 자욱한 흙먼지가 가득하게 피어 올랐다. 우두머리 장한은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즉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대들었다. 제갈신종은 황급히 그의 공격을 피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위의 장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가 장한들의 부근에 있으면, 우두머리 장한의 공세가,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것이었다. 의아한 명의 장안이 가슴에 정통으로 독사장을 맞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 우두머리 장안은 계속해서 그렇게 험악한 공격을 퍼부어 오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종은 그가 그야말로 이판사판으로 덤벼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그만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신형을 일으켜서 청기미리보를 밟으며 우두머리 장한을 향해 반격태 들어갔다. 조금 전에 장한이 부상을 입으면서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현재 다른 장한들은 동료가 부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감히 달려들어 제갈신중을 협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조금 전에 짧은 순간에 이미 중요한 강호의 실전 경험을 터득한 셈이었다. 그는 즉시 침착해진 모습으로 우두머리 장한을 향해 대천 성장을 휘둘러 가기 시작했다. 그 대천 성장은 본래 청기의 흐름을 본단 것으로서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일반인은 제 아무리 그 비급을 입수한다고 해도 쉽게 연성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즉시 정신을 차리고 반격해들어가자 과연 이내 상대의 장영을 돌파하고 면전에 이르렀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즉시 상대의 가슴팍을 보기 좋게 후려쳤다. 펑펑펑 헌데 그순간의 일이었다. 제갈신종은 그래도 상대가 자신의 장력에 맞아서 휘청거리거나 혹은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우두머리 장안은 몇 차례 두들겨 맞더니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춤에서 한자루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분수자와 같이 생긴 작은 단병기를 뽑아들더니 앞으로 달려들면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제 제갈신중의 장력 정도는 몇 차례 맞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파악한 모양이었다. 이에 제갈신중은 오히려 당황해졌다. 상대가 자신의 장력을 맞을 각오를 하고 공격일 변도로 나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지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었으나 워낙에 사나운 기세였으므로 제갈신중은 우선 크게 압도되어 주추 주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우두머리 장안은 이미 제갈신중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모두 그 놈을 붙잡아라. 우두머리 장안은 분수자를 닮은 작은 병기를 휘두르면서 덤벼들며 소리쳤다. 제갈신중은 이에 급히 주위를 둘려보면서 대응하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뒤어리가 조여오면서 어느새 한 명의 장안이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중은 확실히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우두머리 장안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순 경각하고 조심하려다가 오히려 보법이 흐트러지게 되어 허점을 노출시키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느닷없이 맨몸으로 달려들어 제가 신중에 허리를 꺼하는 사람은 바로 예의 그 털복숭이 장안이었다. 털복숭이 장안은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일단 허리를 껴안자 무지막지한 힘으로 죄어왔다. 모처럼 잡은 기회였기 때문에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보통 사람이 그 안에 걸려들였다면 즉시 갈비뼈가 우두두하고 나가고 말았을 것이었다. 제갈신종은 비록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져 나가는 수모를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 공력으로 그 무지막지한 희에 한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을 움직이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제갈신종은 내심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고 개를 들고 앞쪽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장안들은 동료가 다칠 것을 우려하여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우두머리 장안은 과연 그 분수자를 닮은 단병기를 휘두르며 인정사 정 없이 제갈신 중에 가슴팍을 쪼개오는 것이 아닌가. 그 무서운 힘의 강도로 미루어 보건대 비록 제갈신 중에 가슴팍이 쪼개지더라도 그 털복숭이 장안 역시 무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우두머리 장안은 잔인하게 공격해오는 반면에 그 털복숭이 장안은 지나치게 우직해 보였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제갈신중은 순간적으로 우직한 털복숭이 장한의 심성을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이 알고 있는 청기미리보의 반탄력을 이용한 운신의 비결을 떠올렸다. 그 구결의 내용은 기실 비무시의 상대방의 장력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여 반탄력을 얻어내고 이어 어떻게 신형을 움직여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갈신중은 다급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이어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우두머리 장안의 작은 분수자가 면전에 도달한 것을 본 순간에 갑자기 전력을 다해서 신형을 앞으로 움직였다. 분수자가 날아들고 있는 판국에 그와 같이 오히려 머리를 앞으로 내민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이 다 음순간에는 급전하여 제갈 신중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털복숭이 장아는 그야말로 죽어도 놓지 않을 심산으로 죽어라 하고 제갈신중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갈신중이 전력을 다해서 신형을 앞으로 잡아당기자 털복숭이 장아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는 힘을 일으키게 되었다. 제3장 바둑을 두는 괴상한 노인 이 제갈세가의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의 한 아인 청기미리보는 실로 현묘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비록 그것을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대방의 버티는 힘에 자신의 반탄력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그 순간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제갈 신중은 사태가 다급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위험한 수법은 쓰지 않았을 것이었다. 우두머리 장안의 분수자는 거의 제갈 신중의 이마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청기미리보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한 가지는 자신의 신형을 한 개의 깃털처럼 가볍게 하여 상대의 힘에 따라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털복숭이 장안의 버티는 힘이 일어난 순간 마치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았던 제갈신중의 신형이 어느새 뒤로 물러섰으며, 게다가 다음 순간에 그의 신형이 상대방에게 잡힌 채로 환상처럼 빙글 돌아갔다. 털복숭이 장안이 버티는 힘이 제 아무리 양쪽이 공평하다고 해도 다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었다. 게다가 이쪽에서 반탄력을 일으켜서 그 힘의 평형에 균열을 가하는 천기미리보의 수법은 정말로 교묘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빨리 움직이는 물체의 탄력을 더하듯이 제가 신중해 신형은 놀랍게도 빠르게 돌아갔다. 그 변화의 흐름이 얼마나 빨랐는지 우두머리 장안의 분수자가 계속해서 내리쳐지는 순간에 이미 그 털복숭이 장안의 뒤통수는 그 앞에 이르러 있었다. 털복숭이 장안은 비록 순간적으로 일이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게다가 휙 하고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날아드는 분수자를 감지하게 되자 그는 순간 배경실색했다. 뜻밖의 횡액을 당하게 된 그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딱 벌리게 되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에 설사 우두머리 장안도 초식을 꺼두어 들릴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털복숭이 장안의 뒤통수가 한순간 두부처럼 으스러지며 절단 나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듯 했다. 이미 이 토신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사태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쌩.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작은 분수자가 그만 뚝 부러져 나가는 것이었다. 기실 그 상황은 워낙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정확히 말하자면 먼저 분수자가 부러져 나가고 나서 뒤이어 쌩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날아온 그 물체는 소리보다도 빠른 것 같았던 것이다.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제갈신중등은 물론 그 물체가 무엇인지 볼 수가 없었다. 뒤이어 날이 완전히 부러져 나간 분수자의 손잡이는 거칠게 털복숭이의 장안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미 취해진 동작이었기 때문에 우 두머리 장안으로서는 회수할 수가 없었다. 으악! 털복숭이 장안은 그야말로 돼지멱다는 듯한 외마디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에 그는 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 누나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져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다른 장안들은 분수자가 갑자기 부러져 나간 것을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으. 나그 털복숭이 장안은 예외였다. 그는 기다리던 대로 과연 뒤통수에 커다란 충격이 느껴지자 외마디 고함을 지르고는 곧장 넋을 놓고 기절하고 말았다. 우두머리 장안의 분수자는 비록 날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털복숭이 장안의 뒤 통수를 후려쳐서 온통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털복숭이 장안의 생명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털복숭이 장안이 기절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제갈신중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제갈신중은 조금 전에 방심했던 결과에 대한 경험도 있고 했으므로 급히 다시 장안들의 동태를 살폈다. 이때 장안들의 태도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털복숭이 장안이 기절하여 쓰러졌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바로 조금 전에 우두머리 장안의 분수자를 부러뜨렸던 그 물체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제서야 다소 여유를 갖고 그 물체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기이하게도 그것은 한 개의 검은 바둑알이었다. 바둑알이었다니 제갈 신중은 그 바둑알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금 전에 그토록 빠르게 날아와서 분수자를 지푸라기처럼 부러뜨려 버린 것이 겨우 바둑돌이었다니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하긴 제갈 신중도 놀라운데. 하물며 그 당사자들은 오죽하려 싶은 상태였다. 우두머리 장하는 잠시 시커멓게 변한 얼굴로 부러진 분수자를 든채 넘놓고 그 바둑아를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혹 혹시 노선백께서 오신 것입니까. 소소인들은 감히 어르신네의 위험을 꺼슬렸으니 그만. 죽여주십시오. 알고 보니 엉뚱한 소리였다. 우두머리 장하는두 손으로 공손히 폭권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다시 보니 장한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강한 공포심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는 눈앞에 재갈신중의 존재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자청하는 모양이었다. 혹시 저승사자라도 당도한 것이라는 말인가? 밖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그 우두머리 장한은 더욱 초조해져서 폭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이 감히 귀세가의 사람에게 손을 써다는 것은 백번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선배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문을 가하시는 것은 너무도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부디 저희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마시고 통쾌한 죽음을 내려주십시오. 귀세가의 비도 파천왕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른바 죽기 이전의 공포감이 두려운 것이지 기실 죽고나면 고통도 없다는 단순한 논리였다.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람은 그 공포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지는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은 내심 엉뚱하다고 생각했다. 하기는 그렇게 된 일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것이 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은 자못 우습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까 우두머리 장안은 자신의 분수자를 부러뜨린 바두갈의 주인이 제갈신중을 구하려던 것이었지, 결코 털복숭이 장안을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분수자가 털복숭이 장안에게 향하게 된 것은 실로 순간적인 변화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아까 제갈신중 이 말했던 제갈세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기하게 되었고, 이내 제갈세가의 한 가지의 불가사의한 무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말한 비도 파천황이라는 절기였다. 그것은 제갈세가의 최대 절기였기 때문에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두머리 장안은 식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급변하는 바람에 매우 당황하여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세가에 관해서는 당연히 제갈신중이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우두머리 장안은 두 가지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단순히 지극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도파천왕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도파천왕의 버금깔 정도로 빠르기는 하지만 조금 전의 것은 결코 비도파천왕의 수법이 아니었다. 그 비도파천왕이라는 절기는 제갈세가의 최대절기인 만큼 워낙에 연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현재 그것을 터득한 사람도 극히 소수일 뿐이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수법은 겉으로는 마치 암기술과 흡사해 보이나 그것과는 천양지차여서 고도의 내공과 형기를 내포하고 있는 초상승의 절기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그 비도파 천왕을 시전할 때에는 말 그대로 비도만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른바 초상승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달라도 위력이 아주 틀려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은 전통처럼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두번째 이유로는. 그비도파천황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시전하면 전혀 소리가 잃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에 그 바두갈은 분명히 뒤늦은 것이기는 했지만, 쌩. 하는 파공음이 분명하게 들렸었다. 우두머리 장안이 좀더비도파천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었을 것이었다. 하기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제 갈신 중은 일종의 느낌으로, 그것이 자신의 가문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판별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두머리 장하는 자신들이 감히 제갈 신중에게 손을 썼으므로 제갈세가의 어떤 노선배가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로 뜻밖의 사건에 의해 상황은 아주 엉뚱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제갈 신중도 내심으로 그 바둑알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선 자신의 안위가 급했다. 장안들은 여전히 밖에서 아무런 대꾸도 들리지 않자 더욱 안면이 공포감에 물들고 감히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갈 신종은 그런 상태로 약간의 시간이 흘러가자 그만 짜증이 이는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들을 향해 말했다. 보아하니 그노 선배는 당신들을 용서해주려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들은 그만 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제갈 신중으로서는 이 순간에 빠르게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선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둑알의 임자는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바둑알의 놀라운 위력으로 보건대 그 사람이 미리 내다보고 그랬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신중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었다. 첫째는 바로 그가 미련 없이 기회를 이용하여 혼자서 이곳을 무사히 떠나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여 장안들을 질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바둑알의 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두 가지가 모두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제가 신중은 다음의 방법을 택한 것이었다. 즉 상황을 보아가며 사태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 우두머리 장아는 그렇지 않아도 내심으로 아주 초조하게 상대방의 대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갈 신중이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우자 그만 만면에 희색까지 떠올렸다. 그 역시 제갈 신중을 잘만 이용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우두머리 장아는 이내 그를 향해 공손히 포권하면 대꾸했다. 아 아니올시다. 우리들. 아니 소인들은 감히 공자님을 몰라뵙고 대제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한 일이죠. 그저 공작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통쾌한 죽음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 삶의 희망을 엿보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통쾌한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른바 농림흑도의 무리들이라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다. 대개 호탕한 기질과 의리를 최고로 내세우는 그들은 이른바 비굴하고 졸렬한 행동을 무시하고 있었다. 비록 행동은 하나같이 더럽고 치졸할지라도 겉으로는 역시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은 의뢰 그렇게 허식 속에서 유지되어 가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 치졸한 짓을 비웃어왔으며 상대적으로 호협한 척하는 것이 습관화다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탕하게 죽여달라고 하는 쪽이 더욱 용서받기가 쉬웠으니, 즉 지금 우두머리 장안의 속마음은 제발이지 살려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비록 그러한 그들의 심리를 대충 알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웃으며 이렇게 다시 말했다. 아니, 그래서야 되겠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저 노선배에게 잘 말해볼 테니. 우리는 이만 서로 화해하고 웃으며 헤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두머리 장안은 마침 바라던 얘기를 듣게 되자 절로 희색이 겉으로 드러났다. 정말로 그 그렇게 해주시겠소. 제갈 신중은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하지만 만일 당신들이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나는 생각이 달라지는 수도 있어 장안들은 제갈 신중의 의사가 그토록 분명하자 이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공자께서 하야와 같은 은덕으로 저희들의 개 같은 목숨을 살려주시겠다니 이는 시로 백골난망이옵니다. 감사하옵니다. 다섯 명의 장안들은 일제히 제가신중을 향해 엎드려서 저를 한 다음에 소리쳐서 그와 같이 부르짖고 이어 바두갈이 날라온 방향을 향해서도 똑같이 절하고 부르짖었다. 노선배께서 저희들의 개 같은 목숨을 살려주시니 감읍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강호에서 오래도록 굴러먹은 그들은 이미 달코 달아서 연극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조에는 실로 절절한 감정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고, 게다가 그 가운데의 어떤 장안은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다. 제가 신중은 그저 담담한 기색으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 장안들은 절을 마치고 나서 급히 기절한 털복숭이 장안을 안고서 달아나듯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제갈신중은 이윽고 혼자서 토신묘에 남게 되었으므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문득 앞으로 걸어가서 바둑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갈신중은 가볍게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뜻밖에도 그 바둑돌은 옥돌로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쇳덩어리였던 것이었다. 그것이 아까 분수자를 부러뜨릴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은 점이 괴이하기는 했지만 기실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체 이 무쇠로 만들어진 바둑알로 그와 같은 무공을 펼쳐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게다가 그가 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을 도왔을까 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지금으로 볼 때는 필시그 신비인이 자신을 도왔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제갈신중은 따라서 그 바둑알을 들고서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고인이 거부한다면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만나려고 한 것이라면 제가신중히 구태여 수고하지 않더라도 이제 곧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제가신중히 토신묘에 밖으로 나가자 황혼 무렵에 짙은 노을이 사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사방은 아주 조용했다. 그 여섯 명의 삼강방의 무리들은 무리들은 이미 멀리 달아나버린 모양이었다. 느닷없이 바둑알을 던져서 도움을 주었던 그 신비의 고인은 이미 떠나버린 것일까. 제갈 신종은 마치 산책이라고 나온 사람처럼 현성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 부근의 풍경은 제법 좋았다. 우측으로는 그럴듯한 야산의 구름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비교적 맑고 깊은 강물 인장수가 물결치며 앞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설평이라는 현성이 나타나는데, 그곳은 바로 장수의 근원과 가깝다. 황혼 무렵이어서 그런지 맑게 구비치며 흘러가는 그 장수의 풍경은 제법 운치가 있었다. 지금은 한창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기에 황혼 무렵의 강물은 더욱 운치를 차아내는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문득 보이는 늙은 낚시꾼 하나. 제갈 신종은 강물 앞에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이쪽의 등을 돌리고 있는 그흙 의노인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볍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노인의 흙이는 매우 심하게 발해서 검은 물이 빠지고 거의 회색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게다가 노인의 머리에는 머리털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다소 외소해 보이는 최고의 깡마른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 노인에게서는 어딘가 심한 세월의 풍상을 느낄 수 있었다. 만일 제갈 신중이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면 거리가 멀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기실 제갈 신중에게서 지금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가 처음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혼자서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혼자서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것은 괴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 생각은 순식간에 한 방향으로 줄다름을 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 흑의 노인이 아까 바둑 돌을 던진 그 신비고인이었다는 말인가? 대체 그는 그 먼거리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기를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갈신중을 갑자기 도왔던 것일까? 혹시 제갈신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흑의 노인은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갈신중의 상념은 한순간에 복잡하게 뒤엉켰으나, 이내 결국 직접 확인해 보는 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갈신중은 이내 발길을 돌려서 그쪽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제법 가파른 벼랑이었지만 그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과연 그 흑인 노인의 얼굴은 지나치게 오랜 풍상을 겪은 나무 껍질처럼 쭈글쭈글했고 나이를 추측할 수가 없었다. 천하를 유랑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히 그 흑인 노인의 옆에 이르러서 먼저 신경 쓴 것은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 바둑알과 지금 노인이 두고 있는 바둑알이 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예상대로 제가 신중히 지금 들고, 바둑알은 흑의 노인의 검은 바둑알과 다름이어 어보였다. 그것들은 흙과 백 모두가 무쇠로 만들어진 바둑알이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그 바둑판 역시 무쇠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지금 그것은 바위 위에 절반쯤이나 깊이 틀어박혀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오히려 바위 속에서 하나의 무쇠 바둑판이 솟아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 그 흑의 노인이 바둑판을 그렇게 박아 놓은 것이라는 말인가. 흑의 노인은 옆에 제갈 신중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쪽만 바라보며 흡사 득도한 고승처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와 같은 일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었는데 가식은 아닌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가만히 있기가 거북해서 먼저 폭권하며 입을 열어 말했다. 노 선배님 혹시 조금 전에 이 바둑알을 던져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맞습니까. 흑의 노인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서 제갈 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문득 천천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네 자네는 잘못 생각한 것이야. 노인의 눈빛에는 힘이 없어 보였고 게다가 목소리도 미약하게 울려나오고 잊었다 제갈 신중은 다소 뜻밖이었기 때문에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노 선배께서 이 바둑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흑의 노인은 다시 제갈 신중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휘저었다. 아니야. 자네는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암 그렇고 말고. 제갈 신중은 의아해져서 다시 물었다. 제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흑의 노인은 쭈글쭈글한 안면을 더욱 찡그리며 대답했다. 그리니까 내 말은. 자네는 세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했네. 우선 음, 그러니까 그 바둑돌은 분명히 나의 것이네. 그러니까 어서 이리 돌려주게. 제갈신중은 약간 어리벙벙해지며 바둑돌을 돌려주며 다시 물었다. 그런 나머지 두 개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흑의 노인은 바둑알을 받아서 혹시 망가진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겨우 한숨을 내쉬고 그것을 바둑알통에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은 자네가 말한 대로 나는 자네를 돕지는 않았다는 것이네. 하지만 사실 내가 바둑알 던진 것은 틀림이 없지. 그 얘기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네. 비록 비슷해도 나중에는 전혀 달라지게 돼어 있는 것이지. 자네는 그 점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게. 제갈 신중은 비로소 그 흑의 노인이 매우 괴팍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를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흑의노인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약간 주저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 사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네는 매우 궁금해할 것이니 하는 수가 없군. 사실을 말하자면 나에게 자 내를 피하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니 그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자네에게 모습을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마침 이곳에서. 바둑을 마저 두고 가려던 길이었네. 제가 신중은 그의 말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흑의 노인은 그래도 약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그는 바로 곡주님이네. 그러니까 자네는 어디 가서 이 얘기는 하지 말도 록하게. 나는 자네에게 호기심을 일으킨 죄로 단지 말해 주었을 뿐이니까. 그건 그렇고 자네 혹시 바둑 둘줄 아나? 흑의 노인은 자신의 앞에 놓인 바둑판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흑백의 바둑돌들이 어지러이 조여져 있었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도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뿐이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곡주는 누구입니까? 흑의 노인은 즉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안 되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나이가 몇 살인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할 수가 없네. 그가 자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무슨 이유인지도 말할 수가 없지. 그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나와 바둑이나 두는 것이 어떤가. 제 사장 해결한 문제거리. 흑의 노인은 말로는 도움을 주라고 지시한자를 가르쳐줄 듯 했으나 결국 곡주라는 말 이외에 한 것이 없었다. 그 곡구라는 말은. 실로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본래 강호상에는 무슨 무슨 방이니? 고인이 보니하는 따위의 문파의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그 곡주라는 이름 역시 흔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그럼 노선배는 그 곡주라는 사람의 수아인 모양이로군요. 대체 노선배가 소속되어 있는 방파는 어떤 것입니까? 흑의 노인은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나는 본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뿐만아 니라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저 바둑 이나 한판 두자니까. 제갈 신중 은 흑의 노인이 그저 막무가내로 바둑만 두자고 하는 것을 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를 도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흑의 노인은 왠지 멍한 표정으로 잠시 제갈 신중의 얼굴을 바라보 다가 대답했다. 만일 자네가 나와 바둑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해 주도록 하지. 제갈 신종은 그만하는 수가 없어서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한 판만 두도록 하지요. 기실 제갈세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뇌가 명석한 편이어서 당연히 바둑에도 능한 사람이 많았다. 물론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빼고 말이었다. 제갈 신종은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거니와 그와 같은 모든 면에 걸쳐서 기이할 정도로 부진하여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었다.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갈 신중도. 그러한 가문에서 자라나다 보니 자연히 바둑의 기초 지식만은 터득하게 되었다. 지금 제갈 신중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시험 삼아 한번 두어보려는 것이었다. 좋아 좋아. 그럼 어서 이쪽에 안도록 하게. 흑의 노인은 유쾌한 듯이 웃으며 한쪽을 가리켰다. 흑의 노인의 맞은편은 변랑이었기 때문에 흑의 노인은 우선 자신의 왼쪽에 제갈신중을 앉게 했다. 그리고 나서 바둑판의 한쪽을 잡고서 잡아당기니 그것은 거짓말처럼 가볍게 위로 들려지는 것이었다. 그 바둑판은 정말로 무쇠를 다듬어서 만들어놓은 두치 정도의 두께를 지닌 물건이었다. 제갈신중이 자리에 앉으면서 보니 바둑판이 들려진 그 자리에는 바위가 납작하되 눌려진 자국이 있었다. 제갈 신중은 무림세가의 자제로서 여태까지 많은 무림인들의 능력들을 보아 와었지만 그러나 실로 그와 같은 대력은 처음인 것 같다. 았 대체 멍청하고 깡마르며 내일이라도 당장 저승으로 갈것 같은 외소한 늙은이에게 어디에 그런 대력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흑의 노인은 제갈 신중의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다시 무쇠 바둑판을 바위 위에 박아놓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가 먼저 두 개. 제갈 신중은 약간 멋쩍은 느낌이 들었으나 곧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손님이고 또한 노 선배는 나이도 연장자이고 하니 먼저 두 십시오. 제갈 신중은 당연히 흑의 노인이 제3선착을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사양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 치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둑 실력이 형편 없는 그로서는 그렇게 항상 바둑 만 두기 조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흑의 노인은 제삼 양보하기는 커녕 일순드기에 웃음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흐흐흐, <laughs> 그래. 그렇다면 고맙네. 제가 신중은 노인이 즉시 흑도를 잡아서 바두판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그가 바둑의 승부에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흑의 노인이 먼저 흑도를 올려놓은 자리는 바로 정중앙인 천원이었다. 제갈신종은 그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졌다. 그가 비록 바둑의 하수이기는 하나 대개의 경우 바둑의 귀의 성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흑의 노인처럼 처음부터 천 원을 차지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제갈신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백도를 집어들어 자신의 앞쪽에 있는 우하귀의 성점에 두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쇠바둑판과 쇠바둑알이었으므로 바둑알을 놓은 순간 했죠. 하는 금속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괴이하게도 바둑알을 놓는 순간에 그것은 마치 강한 탄력이 있는 고무공에 퉁겨나듯이 손을 놓자마자 즉시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자신이 바둑돌을 놓을 때도 그와 같은 탄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크게 의아해졌다. 흑의 노인은 그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왜 그러나? 제갈신종은 도리어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더욱 어리둥절해져서 대꾸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흑의 노인은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이네. 바둑판이란 돌을 올려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면 무슨 소용이겠나. 제갈신종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고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백돌을 집어들어서 아까의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또다시 바둑돌은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번에는 바둑판에 바둑돌을 내려놓는 순간에 마치 쇠바둑판이야 닌 고무바둑판에 올려놓는 듯한 강한 탄력을 느꼈다. 제갈 신중은 정말로 당혹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비록 그가 바둑을 많이 두어보지는 않았으. 나실로 그와 같은 괴이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순간적으로 제갈 신중은 마치 눈앞에 헛개비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흑의 노인이 어느새 신형을 날려서 날아가고 있는 백돌과 이미 땅에 떨어진 백돌을 주워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의 그와 같은 신법을 보게 되자 그만 다시 놀라고 말았다. 기실 그는 조금 전까지도 그 바둑알을 날려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정말로 흑의 노인일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구심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그만한 무공이면 능히 아까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흑의 노인은 어느새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고 주워온 백도를 바둑알통에 넣으며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알고 보니 내가 미처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군. 이 바둑은 바로 내공을 주입하는 것이라네. 내공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제갈신종은 뜻밖의 말에 다소 놀랐지만 이내 다시 어리둥절했다. 바둑을 둘때 내공을 주입하는 것이라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내공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제갈신종으로서는 오늘 갑자기 별의별 괴상한 일들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 사위에는 땅거미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갈신종은 이 괴상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궁금하지만 참고 그저 시키는 대로 바둑알에 내공을 주입하며 올려놓았다. 그런데 막 손을 떼려고 하는데 다시 바둑알이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종은 그제서야 대강 알것 같았다. 알고 보니 지금 천원에 놓여진 흑돌에서는 끊임없이 내력이 밀려나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허공을 격하고 물건을 움직이는 금룡공과 비슷한 것이었다. 제갈신종은 설마하니 그 흑의 노인이 그와 같은 재간으로 바둑을 두며 게다가 그 기운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 줄을 몰랐다. 그렇다면 앞으로 바둑이 좀더 두어지게 되면 곳곳의 내력이 더욱 더 늘어가게 될 것이 아닌가. 제갈신종은 그야말로 그렇게 내력으로 바둑을 두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만일 정말로 그런 바둑이 두어지게 된다면 양자는 서로 내력과 무공을 비교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의 현묘한 이치 역시 무한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무화도 흡사하여 고차원의 무공인 것이다. 제갈 신중은 그저 한번 상상해보기만 해도 그 한없는 수에 대해서 머리가 어지러워질 지경이었다. 그는 비로소 조금 전에 흑인 노인이 중앙의 천원을 중시했다. 이유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러한 바둑을 둘 수가 없었다. 본래 그 금융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무공이 인류의 경제에 올라 있어야 만 시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은 그만 씁쓸해하니 웃으며 바둑돌을 거두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흑인노인은 잠시 쭈글쪼글한 얼굴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하기는, 알고 보니 자네는 공력이 부족한 편이었군. 공력이 그렇게 부족하니 나와 바둑을 둘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아, 나는 왜 미처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흑의 노인은 흐릿한 시선으로 다소 멍청하게 중얼거렸는데그 광경은 아까와는 달리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제갈 신중은 몸을 일으켰다. 자, 바둑도 둘 수가 없고 하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미 주위가 상당히 어두워진 모양이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조용해지자 강물의 물결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고 이었다 흑의 노인은 할수 없다는 듯이 바둑판과 바둑돌을 양손으로 나누어 들고 말했다. 할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자네는 일단 나와의 바둑에 응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한 얘기에 대해서 들려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곡주님께서 자네를 도운 목적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으니까. 제갈신중은 약간 어이가 없어서 급히 물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순간에 갑자기 흑의 노인의 신형이 그 자리에서 퍽 꺼지듯 사라지는 것이었다. 흑의 노인은 이미 어느새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는 환영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 혹시 사술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아무튼 제갈 신중은 그 길로 다시 현성으로 향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마치 일장의 꿈같은 일들을 겪고 나서 제갈 신중이 다시 그 장하 반점으로 돌아 오짜그 주인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제갈 신중이 혹시 재난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저희 반점으로 주무시러 오시는 것입니까요. 제갈 신중은 가볍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 사이에 이미 모든 방들이 다 나가기라도 했단 말이오. 주인은 아까 제갈 신중에 의해 곤란을 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단지 그는 제가 신중히 아까 그렇게 나가고서 그렇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이 약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 아닙니다요. 저의 반점에서는 항상 여분의 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만일 공작께서 주무시겠다면 즉시 깨끗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요. 제가 신중은 말했다. 그럼 어서 나를 그 방으로 안내해 주시오. 반점의 주인이 안내한 곳은 객방들 가운데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방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미 오랫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녀서 그렇게 객방에 묵는 것은 거의 예사가 되어버렸다. 대개 이런 반점은 이름처럼 음식을 팔기도 하지만 오히려 객점이 더욱 본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곳은 궁벽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비록 상당히 방이 많았으나 하나같이 깨끗하지 못했다. 이미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촛불을 켜놓은 상태로 침상 위에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이불 위에 벌렁 들어누웠다 비록 그는 한나절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제법 피곤한 일들이 겹쳐서 나른한 피로감이 엄습해들었다. 조용한 가운데 잠시 촛불을 바라보면서 아까의 그 흑인 노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는 문득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동안 고하에 잠을 자다가 제갈 신중은 문득 서늘한 느낌에 눈을 떴다. 뜻밖의 일이었다. 제갈 신중의 머리맡에는 어느새 예의 그흑 의노인이 서서 기이한 눈초리로 세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괴상한 형상의 얼굴을 그렇게 촛불 아래에서 바라보자 더욱 괴이한 느낌이 들어서 제갈 신중은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이십니까? 제갈신중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다. 한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에 바라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흑의 노인은 아마도 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제갈신중이 다시 흑의 노인을 바라보자, 그는 기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 나는. 나는 생각해냈네. 자네가 나와 바둑을 둘수 있는 방법을 말리네. 이게 웬 엉뚱한 소리인가? 제갈신중은 어리둥절하여 흑의 노인의 손을 살폈다. 바둑판과 바둑알통은 여전히 그 흑의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상태였다. 제갈신중은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물었다. 하하, 그러십니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자네는, 자네는 아마도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제갈신종은 흑의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것이 다소 어리숙해 보여 순진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 흑의 노인은 놀라운 무학고수가 아닌가. 제갈신종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노선배의 말씀이 헛소리일 리가 있겠습니까? 흑의 노인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역시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해. 제갈신중은 잠시 그의 얼굴을 살피다가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 흑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자네가 나와 바둑을 두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낸 그 방법은 바로 자네의 공력을 높여주는 것이네.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 그렇겠군요.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역시 자네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모양이군. 제갈 신중은 사실 흑의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던 터라 미소하며 물었다. 저를 어떤 방법으로 공력을 높여주실 생각이십니까. 천하의 무학을 연마하는 사람치고 공력의 증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갈 신중이 웃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흑의 노인은 즉시 품속에서 다른 손으로 하나의 물건을 꺼내들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하네. 바로 자네가 이것을 복용하면 되는 것이지. 흑의 노인이 꺼내든 것은 하나의 자기로 만들어진 함이었다. 헌데 그가 그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괴이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산삼.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산삼이었지만 그 형상이 기이했다. 그 줄기와 뿌리가 기이하게 작을뿐만 아니라 뿌리는 마치 발가벗은 어린아이의 형상과도 같고 게다가 완전히 시뻘건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아직 그와 같은 산삼을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것은 혹시 전설의 동자삼이라는 것이 아닐까? 흑의 노인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짐작하고 있기라도 하듯 기이하게 웃으며 다시 물었다. 자네는 이게 뭔지 아는가? 제갈신종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은 혹시 천년 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흑의 노인은 다소 능글맞게 웃더니 이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무슨 천년이나 묵은 것은 아니지. 이건 바로 동자삼과 하수호를 교배시킨 것으로 인형삼이라고 하지. 하지만 효과는 아마도 그에 못지 않을 거야. 제갈신종은 실로 엉뚱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것을 나에게 복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소. 흑의 노인은 그 말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너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세상에는 공자가 없는 법인데 만일 내가 그것을 복용하게 되면 대체 무슨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지 누가 알겠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게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 말이지 공자나 같은 거야. 제갈신종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체 구태여 나와 바둑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뭐요? 흑의 노인은 그 질문에 약간 곤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고개를 내저었다. 그것은... 그것은 나도 잘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나는 너와 바둑을 두어야 한다는 거야. 이건. 이건 느네 느낌이야. 제갈 신중은 어처구니가 어버하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지금 본국에서도 귀한 이 인형삼을 소 모하려고 하는 거야. 대체.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귀한 것으로 장난을 치겠는가. 자네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일도 그 곡주라는 사람이 시킨 것입니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곡주님은 이 일과는 상관이 없지. 곡주님이 지시한 일은 아까의 그 일로 끝난 것이네. 사실 말이지. 사실 나는 그동안 바둑을 함께 둘 사람을 찾고 있었네. 물론 곡주님께서도 훌륭하지만, 그 분께서는 항상 이 일을 귀찮게 생각하시는 편이지. 헌데 아까자, 내를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자네가 나의 좋은 상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지. 사실 이 인형삼은 본국에서도 귀한 것이어서 우리들이 단지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라네.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혹시 당신은 그 곡이라는 곳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이제까지 거의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고 흑인노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즉시 되물었다. 아니 그 것을 자네가 어떻게 알고 있나? 우리는 사실 사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는 본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지. 그런데 이번에 곡주께서 대공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 제갈 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는데 어찌 모르겠소? 허나 흑인노인은 제갈 신중의 말에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자네는 내 말에 따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싫다는 건가. 제갈 신중은 즉 대꾸했다. 그야 말할 나위가 있겠소. 대체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목숨을 맡기는 위험한 모험을 할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소. 기실 이 공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무슨 영약만을 복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정한 경지까지는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만약 상승의 공력을 성취하고자 한다며 필히 처음부터 정식대로 무공의 수련을 거쳐서 전신의 기혈을 단련시키고 이 역기를 자신의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간혹 강호상에 무조건 영향만 복용하면 무공이 상승된다고 믿는 바보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화인마를 초래하게 되거나 혹은 바보 천치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영약도 잘못 복용하면 극독이 된다는 것이다. 제갈 신종은 천하의 미리 좋은 가문인 제갈세가에서 자라났으니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흑의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아니야.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지. 내가 개정대법을 펼치게 되면 자네는 주 와인을 당하지 않고도 공력을 얻을 수가 있네. 그리고 나중에는 삼갑자의 공몇 가지 얻게 되는 것이지. 삼갑자의 공력. 제갈신중은그 말을 듣자 일순 소름이 끼쳐졌다. 과연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인 그 인형 3이라는 것이 대단한 모양이었다. 당금의 유명한 영단인 소림사의 대환단도 겨우 이갑자의 공력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아주 귀하여 거의 절전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대개 일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소환단이 쓰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삼갑자의 공력 증진은 대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대체 이 흑의 노인이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지 의아해지는 순간이었다. 대개 무학의 진전에는 여러 개의 단계가 있는데 우선 상승의 무학에 터득하기 위해서는 대주천반운이 장애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이갑자의 공력을 성취하게 되면 다가오는 관문인데 실로 간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금 천하의 젊은 나이에 그 수십 곳의 현관들을 타통시키고 절정과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무림육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터였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황화의 절정과학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헛되이 폐인이된 사람들은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하물며 삼갑자의 공력을 성취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최절정의 백연탄이라는 무학경지로서 반박기진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른바 생산현관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시도인 것이며 성공하기 어려우며 수십 년의 각고의 무공수련을 거친 자만이 가 능하며 당금의 천하에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젊은이는 거의 없다. 헌데 제가 신중에게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라니 그것은 실로 독약을 복용시키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제5장 갑자기 인류고수가 되다 물론 흑의 노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개 정대법으로 양력을 고르게 퍼지게 할지라도 역시 나중에 그만한 무학경지를 터득하지 못하게 되면 역시 위험해지기는 마찬가지이며 제갈신중은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언제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 가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나는 거절하겠소. 흑의 노인은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고 물었다. 그게 정말인가. 제갈 신중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소. 그러니 어서 이만 나가주시오. 흑의 노인은 문득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말 나는 행운아로군 정말로 알맞는 사람을 고른 것 같아. 제갈 신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흑의 노인은 다소 특이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흐흐흐, <laughs> 아마도 자네는 내가 조금 이상해 보이겠지. 암, 그건 사실이야. 우리들 은 사실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 하지만. 흐흐흐, <laughs> 너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이상한 데가 있다는 거를 모르느냐? 제갈 신중은 어리둥절해졌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흑의 노인은 대꾸했다. 나는 실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너는 아직도 거절하겠느냐? 제갈신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체 어쩌다가 이런 괴상한 노인과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그런데 뜻밖에도 흑의 노인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흐흐, <laughs> 네, 그럴 줄 알았다. 나를 꽤나 만족시키는 걸. 하지만 사실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이 끝난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흑의 노인의 신형이 가볍게 움직이는가 싶은 순간에 이미 제갈 신중은 다시 침상 위에 벌렁 쓰러졌다. 어느새 흑의 노인에게 전신의 혈도가 제압된 것이다. 이 흑의 노인의 무공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았다. 그는 한순간에 제갈신중을 제압하고 거의 동시에 무형진기를 이용하여 그를 부드럽게 눕혀놓았다. 비록 제갈신중의 무공이 삼류의 수준이라고 해도 그와 같이 쉽게 일을 해치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갈신중은 안색이 급변하며 놀랐으나 도처히 어쩔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단지 두 눈만 크게 뜨고서 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이미 흙에 놓이는 공중에 붕붕 떠올라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의 노인은 어느새 바둑판도 내려놓고서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허공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었는데 그의 아래에는 마치 아지랭이와 같은 기운이 일고 있어서 신비로운 느낌이 일게 했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자 더욱 깜짝 놀랐다. 실상 그는 저렇게 허공에 떠올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 놀라운 느낌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어느새 흑의 노인이 그 붉은 동자 모양의 인형삼을 그에게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흑의 노인이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이자 제갈 신중의 입이 벌어졌고 그 속으로 인형삼이 들어갔다. 그 인형삼은 역시 기이한 물건이었다. 미처 그의 입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의 입김이 다참하다 이내 그것은 향긋한 액체로 화해서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 향기는 과일의 진한 향기와 비슷했고 또한 그 맛은 꿀처럼 달콤하고 진했다. 옛말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고 입에 다른 것일수록 독에 가깝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저 멍청이 누워서 당하는 돌이 밖에 없었다. 인형삼은 녹아서 뱃속으로 들어가자 이내 강렬한 열기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마치 갑자기 전신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그순에 엉겁결에 바라보니 흑의노인의 쌍수에서 무수한 기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는 그것들은 마치 가느다란 금선사와도 같아서 이내 방안에 가득찼다. 그리고 그것들은 덜어는 빠르게 덜어는 느리게 그리고 덜어는 강하고 덜어는 부드럽게 온갖 모양을 갖추어서 제갈신중의 전 신대열을 향해 파고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마치 수백 마리의 금빛 뱀들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물론 그 기분이야 좋을 리가 없었다. 세상에 뱀들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정작 달랐다. 일단 그 수백 마리의 뱀들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이야기도 그의 뜨겁게 달아올랐던 전신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쾌한 쾌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종은 이내 마음이 약간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빛 뱀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이내 알아챘다. 알고 보니 그 금빛 뱀들은 정말로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바로 흑인 오인이 발출한 일종의 지력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 약속대로 개정 대법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개정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몸속에 탁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벌모세수의 수법과 흡사한 것이었다. 대개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기경팔맥이 융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점차 자라나 면서 그 경락들은 퇴화하게 된다. 출생하기 이전에는 모친니 자궁 속에서 배꼽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시 새 속에 온갖 탁한 기운들이 습격하여 그 경락들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니 도가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태아적의 경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당금에 이르러 그러한 학문은 천하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 물론 그와 같은 무학의 도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른바 개정대법은 바로 그러한 세속의 탁한 기운을 제거하고 기경팔맥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무림인일 경우에 그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무학의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한 융화관통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과를 보게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번 뚫린 경락이라고 해도 다시 탁기가 싹 이고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흑의 노인이 시전하고 있는 개정대법은 일단 기경팔맥을 융통시켜서 전신의 경락의 양력이 최대한으로 흡수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만일 제가 신중히 스스로 무학을 연마해서 그 양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삼각자의 공력을 성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면 그 기운이 잘못 세어나와주아인마 등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했다. 이른바 무학에서의 상승이라고 말하는 절정경지는 황하예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다름이 아니라 전신의 기를 기경팔맥에 흘려보내서 두루 막힘이 없이 스스로 자력으로 융화관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학의 경지가 공력의 고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황화의 상승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전신의 기능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뜻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전까지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승 절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공력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부단히 무공 절기들을 연마하여.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니, 역시 이 공력과 무공절기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도가의 팔당금의 수련이나 불가의 역근경의 수련과 같은 도인술은 모두 그러한 이치인 것이었다. 그 흑의 노인의 지력은 역시 제가 신중히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이었다. 그의 가문의 유명한 천성지가 제 아무리 변화무쌍하다고 해도 저와 같지는 않았다. 제갈신종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의 위치는 다소 바뀌고 잊었다. 이번에는 그의 신형이 마치 구름처럼 허공으로 떠오르고 흑의 노인은 반대로 바닥에 내려서서 두 손을 움직였다. 허공을 격하고 물건을 움직이는 수법을 금용공이라고 부르거니와 지금 흑의 노인의 수법은 더욱 신묘한 구석이 있었다. 흑의 노인은 그저 선체로 아무렇게나 양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갈신중은 허공에 떠올라서 자유로이 돌아가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흑의 노인이 제갈신중을 허공에 띄운 채 움직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금빛의 지력은 무수하게 흘러나와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제갈신중의 몸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제갈신중은 비록 어떤 확실한 느낌은 없지만 필시 그 기운들이 자신의 기경팔 맥의 경락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흑의 노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약간 맺혔다. 그러나 흑의 노인의 안색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고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나중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더욱 강력한 지력을 펼쳐내곤 했다. 이상한 일이군.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흑의 노인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바람에 제가 신중의 몸은 그대로 허공에서 떨어져 침상 위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갑자기 그렇게 떨어뜨리며 대체 어떻게. 제가 신중은 그만 정신없이 바닥에 굴러떨어져서 몸을 벌덕 일으키며 약간 화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혈도가 전부 풀려있는 것을 알고는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게다가 조금 전에 뜨겁게 느끼던 약기운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심하게 떨어졌건만 몸도 거의 다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소리쳤다가 제갈 신중은 이에 약간 겸연쩍어져서 입을 다물었다. 그 흑의 노인은 여전히 혼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갈 신중은 그의 망연한 표정을 보고는 그래도 자신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어 다시 말했다. 좋소. 그래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 오? 제갈 신중은 그가 즉시 다시 바둑판을 벌려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흑의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망연히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이상하다. 이상해. 어째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제갈신종은 그에게 대체 뭐가 이상하다고 물으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때 흑의 노인이 일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너는 혹시 이미 다른 내공을 연마한 것이 아니냐? 제갈 신중은 그가 그럴수록 더욱 어리숙하게 만보여서 웃으며 대꾸 했다. 물론 나는 제갈세가의 사람이니 그내공신법을 연성했소. 흑의 노인 은 이에 그의 전신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 했다. 아냐 아냐. 나는 그 현원전당 공인가 하는 내공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내공을 말하는 것이다. 아냐. 사실 어떤 내공신법도 그와 같이 이상할 리가 없는 것인데. 흑의 노인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재갈 신중은 그 흑의 노인이 비단 재갈 세가의 사람이라는 말에도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갈 세가의 동문 신법인 현원 전단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재갈 신중은 역시 기이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다. 대체 뭐가 그리 이상하다는 말이오? 흑의 노인은 망연한 표정을 드디어 풀고는 대꾸했다. 그럼 너는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무엇을 말이오? 흑의 노인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조금 전에 나의 금광지를 이용하여 너의 기경팔맥을 뚫어주기 위해 진기를 주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자. 마자 마치 바다 속에 빠져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다. 이에 제갈신중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기실 그도 아까 그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란 말이오? 흑의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야 물론 그 기운은 너의 기경팔맥을 따라서 돌아야 하는 것이지. 헌데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냐.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나는 이미 주하인마에 걸린 것이라는 말이요. 흑의 노인은 그의 얼굴을 좀더 주시하다가 되물었다. 지금 너의 몸은 어떻느냐? 제갈신중은 대꾸했다. 내 몸은 지금 괜찮은 편이오. 그다지 불편한 것 같지도 않고. 기실 이 순간 제갈신중은 스스로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다가 약간 놀라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 순간 아까의 나른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상쾌하고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제갈신중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흑의 노인이 그의 앞에 불쑥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 진맥을 해보고는 말했다. 그렇군. 제갈신중은 급히 물었다. 그럼 주하인마는 아니라는 말이오. 흑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이상하군. 제갈신중은 약간 답답해져서 물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오. 흑의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쪽에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찻잔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바로 저와 같은 것이네. 자네는 무공에도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제갈 신중의 무학 지식은 사실 별로였다. 아 그리오. 제갈 신중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흑의 노인은 다시 말했다. 마치 그릇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무공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져서 많은 공력을 받아들이게 도는 것이지. 제갈 신종은 그 말에는 금방 이해가 갔다. 자매판에서 황화예로 그리고 황화예에서 백연탄으로 그렇게 올라갈수록 그릇이 더욱 커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력을 더욱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흑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누구나 그릇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자네는 아닌 것 같은 걸.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흑의 노인은 다시 고혹스러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제갈 신중은 근본적으로 노인의 의아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져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마도 그건 당신의 시도가 빗나갔기 때문이겠죠. 그건 그렇고 이제 나는 자 약했으니 더 이상 볼일이 없다면 그만 내 방에서 나가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흑의 노인은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이 다시 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냐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자네가 이상한 거지. 제갈 신중은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게 그것이 아니겠소. 흑의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탁자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냐 믿기지 않는다면 어서 장력으로 그것을 쳐보게. 제갈 신중은 약간 미심쩍었으나 기실 자신도 체내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 탁자와는 대략 일장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전이라면 전혀 그것을 움직이지도 못할 거리였다. 하지만 만일 공력이 상승된 것이라면 한번그 탁자를 움직여 볼 생각으로 그는 운기하고 장력을 펼쳤다. 그것은 바로 제갈세가의 대천성장의 기수식이었다. 이른바 장력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힘을 빌어서 등에서 기를 발산하는 것으로서 그이치는백개 비슷비슷하다. 허리를 펴고 그 힘이 어깨와 손끝에 이르게 되면 그기는 내려가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장력을 발출하는 것이고 회수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이다. 일단 무리민이라면 그와 같은 방법은 능이 숙달되어 있어야만 유사시의 자유자재로 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무학에 보다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면 단지 마음으로 길을 자유로이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제갈세가의 대천성장은 심오한 반면에 기초에 아주 충실한 것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장력을 일으키자 조금 전에는 조용하던 체내에서 돌연 뜨거운 불기둥과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강렬하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헝. 갑자기 요란한 소음과 함께 탁자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탁자가 뒤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 전에 그와 같은 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실로 일장 밖에 물체를 박살낼 수 있을 공력이라면 아마 인류급의 공력은 될 것이었다. 네, 내가 설마 하니 인류고수가 되었다는 말일까? 인류고수란 일반적으로 일갑자 반의 공력을 가진 무공절기들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삼류고수가 10년 정도의 공력이고, 이류고수가 30년 정도의 공력인데, 반에서 이 인류고수는 물경 90년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앞에 두 가지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무서운 능력인 것이었다. 과거에 제갈신중은 유독 마음에 혼란이 많았고 무학의 진척이 느렸기 때문에 자신이 인류고수가 되는 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도께처럼 이렇게 갑자기 인류급의 공력을 갖추게 되다니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 제갈신중은 이번에는 신법을 일으켜서 가볍게 발을 굴러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 또 벌어졌다. 단지 가볍게 기운을 일으켰건만 용천열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지며 그의 신형은 그만 쿵! 하고 천정에 머리를 들이받고 맞는 것이 아닌가. 아이쿠 한순간 당황하여 정신없이 바닥에 다시 굴러떨어진 제갈 신중은 놀랍고 걱정돼 기도하여 그만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다지 아픈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갑자기 기분도 매우 좋아진 것 같았다. 제갈신중이 바닥에 앉은 채로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흑의 노인은 웃으며 그의 앞에 마주 앉았다 알겠지. 앞으로 자네는 더욱 공력의 진전을 보게 될 것일세. 흑의 노인이 바둑판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제갈신중은 상념에서 깨어나서 의아해져서 물었다. 정말로 당신은 나와 바둑을 두려고 한 것이 오. 흑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자네는 그게 이상하다는 말인가? 제가 신중은 어이없어하며 대꾸했다. 물론이오. 아마도 바둑돌이 위해서 그처럼 남의 공력을 높여주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오. 흑의 노인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이 바둑의 묘미를 모르기 때문이지. 사실 바둑이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제갈신중은 그가 바둑에 어느 정도 미쳐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어서 바둑을 두도록 하죠. 비록 나중에야 주하인마에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의 상태가 기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갈신중은 쉽게 마음을 움직였다. 그럼 아까처럼 역시 내가 먼저 두도록 하지 말과 함께 흙에 놓이는 즉시 특이한 눈빛으로 흑돌을 하나 집어서 천원 위에 올려놓았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고 자신도 백돌을 하나 집어들어 우하기의 성점 위에 올려놓았다. 제갈신중은 과거에 배웠던 금융공의 수법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다행히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도 바둑돌은 날아가지 않고 얌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제갈신중이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돌 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흙의 노인은 매우 흡족한 듯이 말했다. 좋다. 이젠 되는군. 그럼 내가 다시 두도록 하지. 말과 함께 흑의 노인은 이번에는 다시 흑돌을 집어들어 백돌의 바로 아래인 삼삼에 올려놓았다. 제갈 신중은 흑의 노인이 처음부터 삼삼을 침입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나 이어 응수에 나갔다. 제갈 신중은 백돌로 흑돌을 눌러갔다. 그런데 막 제갈 신중이 다시 돌을 놓자마자 그의 두 개의 바둑돌이 부르르 떨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선 흑의 노인의 흑돌이 바싹 다가 들어있는 데다가 제갈신중의금룡공이두 군데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힘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비로소의 바둑돌과 바둑판을 쇳덩어리로 만든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았다. 만일 일반의 바둑돌이었다면 그것은 금방 진력에 의해 부서지고 말았었을 것이었다. 게다가 돌을 많이 두면 자연 유리 할 것이기 때문에 흑의 노인이 왜 그렇게 선수를 좀 유하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갔다. 실로 이와 같은 괴이한 바둑은 천하 에 다시 없을 것이었다. 흑의 노인은 제갈신중의 바둑돌 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기실 이렇게 금룡공을 펼친다는 자체가 이미 제갈신중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공력으로 자네를 누르려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 나는 지금 충분히 공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니 자네는 그저 공력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수법을 응용해 보게. 사실은 이 바둑의 묘미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지. 제갈 신중히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만 있자 흑의 노인은 약간 혀를 차며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자네 그럼 아직 사량발 청근에 대해서 모르나. 제갈 신종은 그제야 흑의 노인의 말 뜻을 알아차렸다. 사량 발천근 그것은 바로 옹기법문의 극치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거의 전설처럼 강호상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반탄이라는 요결을 사용하여 적의 것엔 힘을 퉁기거나 혹은 되돌리고 게다가 무산시켜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당금에 이르러 그 수법은 이미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설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의 일을 말한 것이었다. 오래전에 이 사령발 천근의 수법이 강호에 처음 출연했을 때 그것은 놀랍게도 정말로 겨우 넉량의 작은 힘으로 천근의 거력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당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수법을 배우는 것이 보편화되고 덜어는 황하의 절정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수법으로 되어서 특이할 것이 없어졌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술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알려지게 되면, 효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따라서 당금에 이르러, 그사량발천근의 수법은 더욱 발달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름과 같은 효력은 사라진 것이다. 제6장. 또한 명의 노기인. 유감스럽게도 제갈신중은 비록 그 수법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으나 아직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량발천근의 수법은 나를 모르고 나 또한 그 수법을 모르니 우리는 서로 친숙하지 못한 것 같소. 흑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래. 아까의 자네의 그러한 공력으로 사량발천근의 수법을 배웠을 리는 없는 것이지. 하지만 걱정 말게. 그 수법에 대해선 자네도 금방 배우면 될 테니. 사실 간단한 거야. 흑의 노인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간단하다고 말했으나 기실 그 수법을 배우는 것은 별로 간단하지 않았다. 제갈신종은 그로부터 거의 한 시즌 이상이나 흑의 노인에게서 배웠으나 아직 그 기초도 깨우치지 못했다. 하긴 그는 삼류무사에서 갑자기 인류고수의 공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공력을 사용하는 것이 금방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제갈신종은 오히려 갈수록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은 그의 공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파고들어 갈수록 더욱 정신이 혼미해지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제갈신종은 처음에는 그래도 제법 공력을 교묘하게 움직일 수 있을 듯 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욱 그 능력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보고 마침내 흑인 노인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화제를 돌려 다시 물었다. 자네 천하에서 가장 오묘한 운기요결이 무엇인지 아나. 제가 신중은 대꾸했다. 그것은 바로 귀결수가 아닙니까? 흑의 노인은 그 말에 다소 놀라서 다시 물었다. 아니, 자네가 그 천륙무가의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갈 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세외팔세는 천하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파들인데, 제가 어찌 그 하나인 천륙무가의 무공을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풍문의 이름만 들었을 뿐입니다. 흑의 노인은 곧 수궁을 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군. 헌데 바로 그천룡무가의 귀결수에 못지 않은 것이 바로 200년 전의 1월 신교의 절학인 1월 건곤된 아이라는 것이네. 물론 본곡의 금삽수도 결코 그에 못지 않지. 제가 신중에 의아해져서 말했다. 1월 신교라면 역시 세회팔세 가운데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곳이 아닙니까? 흑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네. 제가 신중은 그 말을 듣고, 내심 혹시 이 흑의 노인은 역시 세외팔세의 사람이야, 민가하고 생각했다. 본곡이라면 그렇다면 혹시. 하지만 기실 그 세외팔세는 이름뿐이지 그저 전설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고작 지난 천년 사이에 한 번씩 나타나들 뿐이었다. 그 세외팔세가 현재 천하에 존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제가 신중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의구심을 지우고서 웃으며 흑의노인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헌데 그게 대체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흑의노인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보다시피 나는 바로 그본곡의 금삽수를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네는 아직 기본적인 사량발청근에 대해서도 모르니 대체 언제 나와 바둑을 둘수 있게 되겠나? 제갈신중은 이제는 그 바둑이 무학의 수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강호상의 어떤 기인들은 자신의 무학 수련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왕왕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자연의 모습에서 무학을 배우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흑의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정말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네.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노릇이지. 대체 자네는 배울수록 더욱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보하고 있는 것 같으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제갈신중은 쓰게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아니라는 말인가. 실상 이 문제는 비단 지금 이 순간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제갈신중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무공이나 기타의 학문의 진전이 너무나도 느려서 결과적으로 더욱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실로 이상한 일이기는 했다. 사실 제갈신중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어떤 문제이든 처음에 대했을 때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르고 쉽게 배웠다. 그러나 일단보다 오래 그러한 문제들의접근에들어가게 되면 괴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진보하는 반면에 제가 신중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가 신중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라도 회피하고 건들거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따금씩 학문에서 멀어져 있다가 다시 바라보면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생기는 것이었다. 당시 물론 사람들은 제가 신중의 그로한테 돌을 보고 그가 일부러 게으름을 피 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갈 신종은 모처럼 무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갈수록 오히려 혼미해져서 처음에 깨우친 것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 신종은 그것을 자신의 고칠 수 없는 고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그 문제로 인해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그래도 약간 달관한 듯이 웃을 수가 있었다. 제갈 신종은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라면 당신은 역시 믿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도 지금 간과한 것이 있소. 흑의 노인은 그의 얼굴을 주시하며 물었다. 그게 뭔가. 이 흑의 노인은 아직 새 속에 물들지 않아서 인제 질문할 때의 시선은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기까지 했다. 제가 신중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사량발천근의 수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과연 당신의 적수가 될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소. 당신은 지금 그 금삽수라는 절기에 대해 능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흑의 노인은 그 말에 순간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마도 그는 이 순간에 심하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래 맞다. 나는 이미 금삽수에 대해서 달통하고 있는 상태이니 자네의 그 사량 발청근에서 배울 것이 없겠지. 설사 자네가 나중에 금삽수를 배우게 된다고 해도. 역시 나와는 승부가 되지 않을 거야. 아. 대체 문제가 어디서 잘못된 것이지? 흑의 노인은 혼자서 정신없이 중얼거리다가 구원을 바라듯이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갈신중은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나를 바둑상대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오 나는 결코 당신의 바둑상대가 될 수는 없소. 흑의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그럴까? 이내 흑의 노인의 안면은 심하게 일그러지며 울상이 되었으며 정신없이 고개를 뒤흔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아니야. 분명히 나의 느낌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 하지만 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 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이지. 흡사 미친 듯이 머리를 두들기며 고민하던 흑의 노인은 다음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바둑판과 바둑알등을 가지고 훌쩍 신형을 날려 귀신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서늘한 밤바람은 아직도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불어들어 오고 있었다. 마치 조금 전의 일들은 꿈결인 듯 사위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제갈신중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창문을 바라보다가 문득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공력이 1류급에 도달하고 개정대법을 받아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진 그였지만 조금 전의 일들은 심한 피로감을 주는 것이었다. 제갈 신종은 천천히 걸어가서 창문을 닫은 다음에 촛불을 끄고 침상 위에 옷을 입은 채로 다시 벌렁 누웠다. 솔직히 그러고 해서 무학을 배우고 싶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배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퇴보하고 혼란만 초래되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일부러 무학에 대해서 무관심을 고수하며 자칫 찾아들지도 모르는 주와 인마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는 제갈신중의 마음이 물론 기꺼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허공을 더듬다가 이내 깊은 잠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늦잠치 자리에서 일어난 제갈신중은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장수를 건너서 길을 재촉했다. 어젯밤에 그 흑의 노인에게서 인형삼을 복용하고 개정대법을 받은 덕분인지 그의 몸은 아주 가볍고 상쾌했다. 제갈신중은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기운의 신법을 펼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 나 이내 그만두었다. 그는 비교적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아마도 처음에는 신법이 아주 순조롭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 신법은 더욱 복잡한 부분에 이르러서 혼란해질 것이고 자칫하면 주와 인마를 초래할 수가 있겠기 때문이었다. 기실 신체는 상쾌하기는 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신중의 마음은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시한폭탄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어제 하루는 아주 복잡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한가했다. 그의 앞에는 어떤 방해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흑인 노인도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그 흑인 노인에 대해서 정체가 의심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심하게 집착하지는 않았다. 장수를 건너서 양양 쪽으로 곧장. 가다 보면 남장이라고 하는 제법 커다란 읍성이 나타난다. 제갈신종은 비록 의식적으로 신법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전신의 기운이 응하여 몸이 가볍고 빠르게 나아갔다. 그는 점심때가 되어도 전혀 피로하지 않았고, 시장기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하여 쉬지 않고 질을 재촉했다. 저녁 무렵에는 드디어 그 남장읍에 이르렀는데, 그 읍성의 남쪽에도 역시 한 수의 지류의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수중의 은자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내로 들어가자 가장 싸구려 객점의 거처를 정했다. 이제 이곳에서 육중까지는 거의 하루의 거리에 불과하다. 내일 저녁이면 제갈세가에 도착하게 될 것임으로 제갈신중은 다소 신경이 복잡해져서 일찍 객방에 틀어박혔다. 이러한 읍성에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지만 그럼에도 더욱 외로운 느낌이었다. 제갈신중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성과도 같다고 나할까.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그저 멍청하게 시간을 보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별로 내키지도 않는 저녁 식사를 객방으로 주문해서 먹었다. 이어 그는 침상 위에 누워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사색이 아니라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공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듯 귀찮은 일을 피하려는 그에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다시 찾아들었다. 그는 제가 신중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으로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도 낯설지 않았다. 홍인노인 5척 5치 정도의 키에 그는 지나치게 뚱뚱했다. 그를 보고 있자니 마치 잔뜩 부풀어 오른 새 빨간 풍선 하나가 위태롭게 굴러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전날에 흑인노인이 깡마른 홀쭉이었던 데 비하면 그와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제갈 신중이 낯설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괴이한 용모였다 비록 둥글둥글한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염과 머리털이 거의 없고 주름살로 가득 뒤덮인 얼굴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 도저히 나이를 추측할 수가 없고 한눈에 보기에도 괴상한 그 노인들. 제갈 신중은 어째서 갑자기 그와 같은 괴상한 노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 것일까. 그 홍의 노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하나의 쇠로 만들어진 작은 검은고를 한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거의 자정이 되어 갈무렵 제갈 신중이 마 촛불을 끄고 잠들려고 하는 순간에 나타난 홍인노이는 불쑥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가 바로 그 제갈 신중이라는 애송이인가. 그 애송이라는 말은 강호상에서 곧잘 상대방을 헐뜯는 욕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다른 데에 생각이 모아졌다. 그 생김새로 보아하니 이 홍의노인은 전날의 그 흑의노인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전날 흑의노인은 간혹 우리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던 것 같았다. 게다가 홍의노인은 똑같이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바로 그들이 제갈 신중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확실히 어제 흑의노인은 일부러 제갈 신중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재갈 신중은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체 어떻게 재갈 신중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인가? 혹시 그것은 그를 도와주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재갈 신중은 뜻밖의 불청객을 맞이하게 되었은나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이유가 뭐요? 홍인호이는 의외로 침착한 재갈 신중의 태도를 보고는 다소 놀라며 웃더니 다시 말했다. 흐흐흐 <laughs> 하지만 한번 알아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보아하니 어제의 그 흑의 노인은 지나치게 소심해 보였지만 오늘의 이 홍의 노인은 다소 경망스러워 보였다. 제갈 신중은 홍의 노인의 얼굴을 주시하며 다시 물었다. 대체 당신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는 이유가 뭐요? 홍의 노인은 제갈 신중의 질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약간 놀란 모양이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서 대꾸했다. 너는 그럼 이미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뻔한 일이 아니겠소. 홍이 노인은 다시 물었다. 뻔한 일이라고. 너 너는 혹시 기노에게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그제서야 그 흑의 노인의 이름이 바로 기노였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다. 제갈신중은 여유 있는 자세로 응수했다. 내가 그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에 관한 것은 아니오. 홍이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디노 그 녀석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녀석은 아니지. 녀석의 간담은 그야말로 좁쌀만한 것이거든. 제갈신중은 그를 향해 다시 물었다. 이번에 당신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 곡주인가 하는 사람의 지시오. 홍이노이는 약간 고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이번에 내가 너를 보러 온 것은 곡주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넷째 그 녀석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찾아와 본 것일 뿐이다. 제갈신중은 약간 놀라서 재차 물었다. 그럼 기노가 넷째라는 말이요. 홍인노이는 약간 의기양양해져서 대꾸했다. 넷째는 바로 막내이고 또한 셋째인 이 금노의 동생이지. 제갈신중은 이에 더욱 놀라서 물었다. 그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4명이나 된다는 말이오. 홍이노이는 특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는 모두 4명이고 또한 이번에 새로 강호에 나왔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곡사로라고 한다. 제갈신중의 추측은 대강 들어맞는 셈이었다. 제갈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런 당신들이 있었다는 그 곡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이오? 흑이노이는 그러나 그 질문에는 역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 그것은 말할 수가 없네. 제갈 신종은 홍의노인 그러니까 금노라고 자 칭마라는 홍의노인에게 떠벌 의향으로 다시 물었다. 당신들은 혹시 그 곡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오. 흑의 노인 금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답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고. 하긴. 그래. 우리는 모두 그분께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을 거야. 자네는 믿기지 않겠지. 제갈 신종은 정말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이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기인의 사들이 장강에 모래알처럼 많다고는 하나실로 이렇게 괴이한 사람들은 다시 없을 것이었다. 제갈 신종은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자니 더욱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 고상념을 털어내며 다시 물었다. 그럼 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슨 용무가 있어 서온 것이오. 금노는 자신의 홍이로 가린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배를 어루만지며 느끼하게 웃어 보였다. 흐흐흐 <laughs> 그건 말이야. 사실 별게 아니네. 나는 조금 전에 막내에게서 자네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지. 그래서 말이야. 금노는 제가 신중해 얼굴을 보면서 눈치를 살피다가 이어 자신의 웃음을 일순 들어올려 보였다. 바로 나의 이 곡조를 한번 들어달라는 것이지. 제갈신중은 순간대강의 짐작이 같다. 보아하니 그 수곡사로인가 하는 노인들은 무공의 미치기라도 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기노라는 사람이 바둑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 금노라는 작자가 나서서 귀찮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학을 연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제갈 신종은 한번 엉뚱한 일을 당했었기 때 문에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만일 내가 거절하겠다면 어쩔 작정이오. 제갈 신종은 이미 그들의 고집이 황소 고집보 다 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단 자신의 생각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금노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되물었다. 아 그야 이번에 이 일은 만약 내가 무사하다면 너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뭐가 걱정이라고 그러지. 기노와 바둑두는 것을 나의 이 검은고를 한번 듣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아닌가. 보아하니 이 금노는 공자를 상당히 밝히는 모양이었다. 기노가 중단한 틈을 타서 공짜로 자신의 무공을 시험해 볼 속셈인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만일 내가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작정이오. 금노는 자신이 조금 전에 말에서 실수한 것을 깨닫고 이마에 땀을 흘렸다. 아, 그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자네를 원상태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보장하지. 아암 자네는 혹시 본국의 수곡사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제갈 신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내심 투덜거렸다. 마치 자신들이 성수곡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군. 성수곡, 그곳은 바로 전설상의 여덟 개의 문파인 세외팔세의 하나로서 그야말로 놀라운 신의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물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의 일이었지만, 과거 한때는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수 신의를 찾아서 무병장수하기 위해 강호를 샅샅이 뒤진 적도 있었을 정도였다. 솔직히 나는 당신들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니라 당신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도 거절하겠소. 제가 신중은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면서 최소한 상대방이 얼굴이라도 붉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를 내기는 커녕, 뜻밖에도 그 금로는 기분 좋은 듯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좋아, 좋아. 자네는 그야말로 나의 마음에 드는군. 만일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을 받겠다고 했다면, 아마도 나는 흐흐 사실 말이지보다 냉정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네. 본래 나는 정에 아주 약한 편이거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네가 냉정하게 나오고 있으니 나로서는 더욱 냉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서 그야말로 적격이라는 말이네. 흐흐흐. <laughs> 그러니 자네는 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세. 이 수곡사로인가 하는 노인들은 강호의 처음으로 출도하여 다소 어수룩한 듯하면서도 기실은 아주 교활한 구석이 있었다. 제가신중은 조금 전에 이미 대꾸를 하여 항변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몸은 이미 전신의 혈도가 제압당해서 입조차 열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제갈신중은 이미 기노에게 한번 당해본 겸 험이 있었기에 저항을 포기하고 내심 투덜거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비러머를. 하기는 강호의 생리라는 것이 약육강식일진데 이러한 일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제갈신중이라고 해서 무공을 좀더 배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없을까. 많은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그는 쉽게 매사를 포기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금로는 눈을 감아버리는 제가 신중을 보고는 가볍게 흡족한 듯이 웃었다. 흐흐흐 <laughs> 그래야만 나의 착한 실험 대상이지. 사실 자네의 실력이 없어서 내게 당하는 것이니까 그다지 억울해하지는 말게. 이 일은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간단한. 간단한 일이야. 이어 금로는 우수의 검은 고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현을 퉁기기 시작했다. 살집이 가득한 그의 손가락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여인의 손가락과도 같아서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이어 두어번이나 현을 퉁겼건만 기이하게도 어떤 소리도 울려나오지 않고 있었다. 다만 제가 신중에 제압당한 60만이 한순간 것에게 흔들릴 뿐이었다. 제가 신중의 귀에도 별로 음조는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단지 금노가 한번 손가락을 떨칠 때마다 형 용할 수 없는 무한한 잠력이 엄습해와서 이내 재갈신중의 전신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금노는 조금 전에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라 고소개했었으나 기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재갈신중은 비록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으. 나 실로 전신이 일시에 터져나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뜨거운 열기를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다. 채갈신중은 전혀 신음소리를 바라지 않았으. 나그 엄청난 고통은 갈수록 무시무시해졌다. 만일 그와 같은 무서운 음파를 탁자와 같은 것이 맞았다면, 당장에 터져나가고 말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기물들은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금노라는 홍의 노인이 그 음파를 한쪽으로 조종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전진이 제압당한 제갈신중은 그야말로 지옥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뜻밖에도 상대인 금노는 다소 심들렁한 표정이었다. 십여 번이나 현을 퉁기고 난 뒤에 금노는 문득 손길을 멈추고서 제갈 신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을 테니 이제부터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이미 알겠지만 너는 단지 나의 이 곡조를 듣고 감상한 후에 평가를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곡조는 다시 없을 것이다. 제7장. 극복의 만년 혈성. 제갈신종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내 눈을 뜨더니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의 그 곡조는 듣고 보니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로군. 그럼 어디 계속해 보시오. 금노는 그것을 보고 일순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다. 제갈신종은 조금 전에 그 무시무시한 내공의 무형음파에 당하면서 아혈이 풀어지게 되어 말을 한 것이었다. 금노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다가 대꾸했다. 너는? 알고 보니 생각보다 뼈골이 단단한 녀석이로군. 흐흐흐 <laughs> 계속해 보라고. 그걸 마다할 내가 아니지. 흐흐 <laughs> 이거 제미 있는 걸. 금노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웃다가 다시 거 문고를 퉁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자세가 아까보다는 다소 신중해졌다.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신중해 육신은 그때마다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놀랍게도 지금 그가 앉아 있는 침상 부분이 서서히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제가 신중해 안색은 계속 평온해 보였다. 다만 그의 안색이 싸늘하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는 대그의 시선만은 여전히 금노를 주시하고 있었다. 금노는 계속 검은고를 타다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문득 감탄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 세상에 나의 이 검은고의 소리를 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멀쩡히 바라보고 있던 제갈신중의 두 동공이 크게 확대되는 듯 하더니 일순화. 하는 소리와 함께 입으로 피를 한사발이나 토해내는 것이 아닌가. 금로는 순간 깜짝 놀라서 검은고를 타던 것을 멈추고 앞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런. 제갈신중은 이미 피를 한사발이나 토해놓고 서 실신해 있었다. 기실 조금 전에 그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던 것은 거의 오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무슨 특별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갈신중은 평소에 늘상 감당 못할 그 거대한 운명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런 무모한 녀석. 금로는 그만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하지만 사실 제갈신중이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심하게 망가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 니 말하자면 강한 반발심이었다. 사실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심리를 알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어려서부터 불가항력적인 마음의고통에 시달려왔었고 또한 집을 나서서 3년여의 시간이 흐르도록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혹시 그의 최후의 도전장이 아닐까. 지금 제갈신중의 상태는 엄중했다. 금로에 당황해 하는 태도가 그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었다. 제갈신중의 지금 상태는 그저 한 사발의 피를 쏟은 정도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금노의 그 무시무시한 음공을 견뎌낸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제갈 신중은 억지로 참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피를 토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오장육부는 엄중한 손상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갈 신중의 안색은 이내 푸르뎅뎅하게 변해갔고 또한 그의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제갈 신중의 죽음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금로는 그것을 보고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 이것은 정말 실수다. 곡주님께서는 곡주님께서는 결코 결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어쩐다지. 이이 이 녀석이 죽어버리면 나는 나는 빌어먹을 곡주님께 엄한 문책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금로가 슬쩍 다시 한번 바라보니 침상 위에 누운 제갈신 중의 육신은 이미 뻣뻣해지고 있었다. 호흡이 이미 끊어졌고, 맥박이 겨우 가늘게 뛰고 있을 뿐이었다. 그 맥박도 이제 잠시 후면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은 워낙에 다급했다. 금로는 초조한 표정으로 급히 염두를 굴리는 듯 하다가, 마침내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즉각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곳에서 나의 귀중한 보물을 소모하게 되다니. 이후부터의 금루의 행동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부자를 틀고서 다시 예의 그 검은 고를 타기 시작했는 대 이번에는 기이한 음향이 흘러나왔다. 사라라랑. 동시에 마치 환상처럼 황금빛의 아지랑이가 검은 고의 주위에서 일어나더니 그것이 차츰 침상적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신기라고 할 수가 있었다. 마치 한 마리의 봉황처럼 그 기운은 그새 제갈신중의 몸을 휘감고는 허공에 띄워올렸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제갈신중의 몸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 황금빛의 기운으로 일시적으로 막히고 끊어진 제갈신중의 전 신혈맥을 타통시키고 이어주는 작업이었다. 황금빛의 기운이 전신으로 파고들어서 순환하자 점차로 제갈신중의 안색은 다시. 창백하게 변했다가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제갈신중의 전신이 두루 융통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금로는 그것을 보자 검은고의 현을 놓고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치료가 그것으로 끝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제갈신중의 목숨을 회생시키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만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만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조금 전에 수법을 펼쳤다면 그 사람은 개정대법이 펼쳐진 것이어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중에게는 그것은 단지 꺼져가던 그의 목숨을 잠시 붙잡고 있는 상태에 불과했다. 전신혈맥이 두루 융통되기는 했어도 자발적인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금로가 공력을 거두기만 하면 다시 목숨이 위태로 와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로 이러한 때에는 천하의 영약에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지금 금노에게는 그러한 것이 잊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조금 전에 그 수법을 펼친 것이었다. 제갈신중의 육신은 금노의 황금빛의 기운이 되돌아갔는데도 여전히 허공에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경지의 접인신공이었다. 금노는 일단 검은고를 거둔 다음에 주저할 사이도 없이 품속에서 하나의 옷값을 꺼내들었다. 조금 전과는 달리 그의 손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잔뜩 찌푸려진 얼굴과 운대의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 손에 들려 있는 그 옷값 속의 물건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것을 제가 신중을 살리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으, 내가 이것을 며칠 후에 복용하여 최고의 공력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으. 이것 때문에 나는 복무. 복무구천을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내심 부르짖는 그는 마침내 눈물을 한 방울 떨구고 말았다. 제갈신중은 여전히 화색이 약간, 감도는 얼굴로 눈을 감은 채 허공에 떠올라 있었다. 금노는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옷값을 소중하게 받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제갈신중의 앞에 이르자 이를 악물고 옷갑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방안이 갑자기 만년빙굴의 한기 속으로 빠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옷갑 속에서는 한 마리의 작은 두꺼비가 들어있었는데 그 형상은 괴이하여 시뻘겋고 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한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옷갑 역시 푸른빛의 한기를 바라는 것이 역시 평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았다. 이 극복의 만년 혈성을 복용하게 되다니 복 많은 놈. 금노는 다시 한번 이빨을 뿌드득 갈고는 가볍게 오른손에 손가락을 퉁겨서 제갈 신중의 입을 벌려놓았다. 제갈 신중의 입은 그야말로 있는대로 크게 벌어져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도 복숭아라도 기다리는 모양이 되었다. 그것을 본그 두꺼비는 일순 시뻘건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좋지 않은 느낌을 감지한 듯꾸룩하는 소리와 함께 펄쩍 뛰어올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기실 금노의 무공은 이미 가공할 수준이어서 두꺼비가 제아무리 역물이 되었다. 고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두꺼비는 힘차게 뛰어올랐으나 이내 방향이 바꿔지게 되어 고스란히 제갈신중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어 그것은 제갈신중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두어 번 꾸룩꾸룩하는 소리를 내더니 잠잠해져 버렸다. 그 괴상한 두꺼비가 넘어가자 제갈신중의 입도 자연이 다쳐지게 되었고 이내 그의 몸이 급격하게 차갑게 변하면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두꺼비가 제갈 신중의 몸속에서 융해되어 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만일 지금의 상황에서 제갈 신중이 깨어나서 상승의 내공신법으로 양력을 웅기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제갈 신중이 금방 깨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또한 설사 그가 깨어났다고 해도 상승의 내공신법을 운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금노는 즉시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가 다시 개정대법으로 전신의 혈맹을 두루 융통시켜주면 제갈신중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금노는 문득 막 손을 쓰려다가 놀란 표정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 알고보니 이놈은 기노의 인형삼마저 복용한 상태로구나. 어느새 제갈신중의 전신에는 허연한기와 더불어 은은한 온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붉은 온기는 바로 다름 아닌 님이 제가신 중에 혈맥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형 3의 양력이었다. 그의 신체가 얼어버릴 듯 하자 그것은 저절로 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두 가지는 천하에서 아주 희귀한 것들이며 제가신중과 같이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한 경우는 더욱 희귀한 일이었다. 정말 복도 많은 놈이구나. 음로는 내심 우라가 치밀어서 부르짖으며 다시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예의 그 봉황과도 같은 황금빛의 기운이 다시 일어서 재갈 신중의 몸으로 날아가더니 이윽고 제차 개정대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다소 괴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개정대법으로 약기운들이 전신열맥의 순환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렬하던 한기가 다소 줄어드는 대신에 이번에는 붉은색의 열기가 기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두 가지의 양력은 기실 상극을 이루는 것들로서 극양과 극음의 성질을 띠고 있었으며 게다가 그 위력 역시 비슷비슷한 것이었다. 인형삼의 양력은 비록 이제까지 숨어 있어 누나 한번 강렬한 충격을 받고 나서 두 번의 개정대법을 받게 되자 극음의 기운에 의해 모두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두 가지의 상극의 성질을 가진 기운들은 엄청난 하을 가지고 있었다. 금로는 예상보다 더욱 어려운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었으나, 한 번씩 작된 그 일을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제갈신중의 육신은 비록 개정대법을 받았다고는 하나 저절로 기경팔맥이 융화 관통되는 대주천만운이 성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 통로는 작고 비좁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거의 삼갑자의 달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운들이 것에게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만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신의 수십 곳의 현관들이 갑자기 종 입장처럼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옆에서 금로가그 흐름을 잘 조종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신둥은 금방 주와 임마에 걸리고 말았었을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 타이에 의해서 이기는 하나 바로 상승의 내공경지인 황화에 드는 현상이었다. 강호인이 열심히 무학을 수련하여 이갑자의 공력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신중의 몸속에 날뛰고 있는 기운들은 이갑자가 아닌 삼갑자나 되는 두 가지의 극성의 기운들이었다. 비록 일시적으로 제가 신중의 전신의 현관들 이 터져나가서 비좁은 길이 시원하게 트였다고는 하나 아직은 그두 가지의 기운들에 만족할 만한 상태는 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 번은 뜨겁고 한 번은 차가운 그두 가지의 기운의 움직임을 다스리느라 금로는 그야말로 진땀을 빼야 했다. 이제 제갈 신중의 목숨은 건져진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그두 가지의 기운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갈 신중의 몸은 트였던 현관들이 다시 막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언제라도 다시 그두 가지의 기운들이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금노는 이윽고 검은고를 내리고 나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나직하게 고논스러운 모습으로 중얼거렸다. 휴 이렇게 되면 이놈은 복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화를 얻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말았군 빌어먹을. 이 녀석의 무공이 그렇게 보잘 것이 없는 것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말이야. 금노는 이어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침상 위에 내려진 제가 신중을 등지고 방안을 서성거렸다. 헌데 바로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갑자기 아주 낯익은 음성이 그의 귓가에 울려오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소. 모든 것이 나의 복이고 화일 뿐이니까. 금노는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다소 반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 자네가 깨어났군. 제갈 신중. 그는 어느새 눈을 뜨고 침상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신색은 지금 제법 평온해 보여서 그의 몸속에 그런 강한 기운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렇소. 나는 깨어났소. 몸을 일으켜 세운 제갈 신중의 안색은 언뜻 무표정해 보였다. 금노는 마치 가슴이라도 찔린 듯이 움찔하다가 은근히 시선을 돌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다 다행이네. 하하 나는 자네가 깨어나지 않을까 봐 여간 초조하지 않았다네. 그래 몸은 이제 괜찮은가. 제갈 신종은 문득 자신의 몸이 점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안색이 변했으나 이내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나는 상관없소. 금노는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하. 그렇다면 아주 잘 되었네. 이제 우리는 슬슬 흥정을 해보는 게 어떤가. 제갈 신종은 되물었다. 무슨 흥정을 하자는 말이오. 금로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구했다. 자네는 지금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자네는 지금 자네의 몸이 크게 달라진 것을 모르겠다는 건가? 제갈 신중은 이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약간 냉소하며 대구했다.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게 어쨌다는 것이요. 금로는 특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내가 자네에게 개정대 법을 펼치고 극복해서 어렵게 구해온 내가 가장 아끼는 만년혈섬을 복용시켰기 때문이네. 알겠나? 그만년혈섬을 복용하게 되면 무병장수하게 되고 무려 삼갑자의 공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금로는 제가 신중히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정색하고 말했다. 자 자네는 혹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이것을 보게. 이것은 바로 한옥이란 보물로 만들어진 옷값인데 그것은 만년열섬을 보관하는 데 쓰였던 것이지. 금노는 품속에서 비어버린 옷값을 다시 꺼내보이며 말했다. 제갈 신중은 냉소하며 대꾸했다. 그래서 대체 어쨌다는 것이오. 금노는 제갈 신중이 너무나도 태연한 것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다시 설명조로 말했다. 허허 자네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남몰래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요 며칠 사이에 시간을 내서 복용하고 최고의 공력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자네에게 복용시키게 되었으니 나의 손에는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 양심이 있다면 자네가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종은 묵묵히 금노의 얘기를 다 듣고 있다고 이윽고 이렇게 탄식하며 대꾸했다. 내가 아직 알수 없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점이요. 금로는 약간 안색이 변해서 대꾸했다. 그야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 제가 신중은 냉소하며 대꾸했다. 당신 마음대로 병주고 약주고 했는데도 그게 착한 일이라는 말이요. 게다가 지금 나의 몸은 이상하게 변하여 힘을 쓸수 없게 되었소. 물론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 금노는 자신이 우려하던 점을 지적당하자 그만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인가. 제갈신중은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경주고 약주는 것은 당신의 마음대로이겠지만 나를 밥으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오. 금노는 순간 흥분하여 소리쳤다. 자 자네가 그렇게 배짱으로 나온 다면 몸이 성할 것 같은가. 제갈 신중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꾸 했다. 차라리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신이 왜 나를 살렸는지 알듯하기때문이오 금노는 일순 정색하며 다시 물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제갈 신중은 대꾸 했다. 나는 조금 전에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야 했을까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기실은 그것은 기노의 경우처럼 그 곡주라는 자가 내게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오. 즉 당신은 곡주를 예식해서 나를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려놓은 것이 아니오. 금노는 당황해져서 대꾸했다. 너 너는 그것을 믿느냐. 제갈 신중은 웃으며 말했다. 내 추측이 옳은가는 이제 얼마 후에. 그 곡주라는 사람을 만나보면 알게 될 것이요. 그대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주겠소. 당신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오. 금노는 과연 그 말을 듣자 안색이 창백해져서 가늘게 떨었다. 너 너는 정말로. 정말로 그럴 수가 있다 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즉시 대꾸했다. 물론이오. 그가 나에게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모르겠소. 머지한 아그는 반드시 나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 오. 헌데 제가 신중히 말을 마치는 순간에 금로는 이미 그의 앞에 이르러서 검은고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쇠로 만들어진 검은고를 한번 내리치기만 하면 그야말로 제가 신중의 머리통은 흔적도 없이 부서져 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 그렇지 않다. 그 그녀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만. 다만.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다. 너와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갈신종은 일순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 그렇다면 이들의 주인인 그 곡주라는 사람은 여자라는 말인가? 하지만 상대의 검은고가 거의 천령계에 닿아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나중에 후한을 두지 않아서 좋을 것이고 말이오. 제갈 신중히 냉랭한 어조로 태연하게 그렇게 대꾸하자 금노는 비로소 약간 찔리는지 손을 내렸다. 그는 한동안 수척해진 안색으로 열심히 뇌리를 굴리는 듯하다가 이윽고 숨을 헐떡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자네는 다만 나에게 와서 나중에 그저 세 가지 명령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 홍인호이는 생긴 것처럼 욕심이 많아서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제8장. 세가에 다시 돌아오다. 제갈신중은 즉시 냉소하며 대꾸했다. 좋소. 그럼 그 전에 우선 당신의 곡주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금노는 제갈신중이 전혀 들어먹을 태도가 아닌 것을 보고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여 한동안 푸르락불그락했다. 그러다가 일순 더욱 격분을 참을 수가 없는 듯이 제가 신중을 향해 검은고에 한현을 퉁겼다. 땅! 이 빌어먹을 자식이! 내놈이 만일 곡주에게 그 일을 고자질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말과 함께 호령금노는 신형을 훌쩍 날리더니 네 아까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느닷없는 귀신같은 홍인호인 금노의 행동에 제가 신중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극로는 조금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사라진 것일까? 제갈신중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고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일숨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이없게도 그의 침상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럼 그것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까 침상이 있던 자리에는 다만 미세한 먼지들만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실로 한 가지의 가공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 전에 금로는 그저 한번 현을 퉁겼을 뿐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바람에 침상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것을 제가 신중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무공을 사용하는 수법에 격산타 우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바로 장력을 날려서 앞쪽에 물체를 다치지 않고서 뒤쪽에 물체를 부순다는 벽공장력의 최고봉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로 도저히 수습하기 곤란한 음파를 이용하여 아주 정확하게 앞쪽에 재가 신중을 해치지 않고 정확하게 침상만을 한순간에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재간인 것이었다. 이른바 격산타워와 같은 것을 인간무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듯 음파마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인 것 같았다. 본래 처음에는 기노의 바둑이나 금노의 거문고는 둘다 멍청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멍청한 놀이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공스러운 무학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확실히 갑자기 만난 그두 명의 괴노인들의 무학은 제갈 신중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체 그러한 노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곡주라는 자는 누구이며 또한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는 말인가. 제갈 신중은 이제는 침상이 없어진 방 안에 덩그라니 앉아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그렇게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두 명의 괴상한 노인들에게 시달리고 난 뒤에 확실히 달라진 특징을 가운데의 하나는 거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갈 신종은 간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새다시피 했었으나 아침에는 그다지 피로하지 않았고 시장기도 느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습관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제갈신중은 일찌감치 남장읍성을 빠져나갔다. 간밤에 자칫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곳이었다. 제갈신중은 그러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마침 수중의 여비는 넉넉하지 못하고 하여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납장읍성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거대한 강물인 한수가 나타나는데, 한수의 강물은 장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고, 바로 그 한수의 남쪽 수십 리밖의 융중은 위치하고 있었다. 객점을 떠날 때 미리 걸량을 약간 준비했서 느나 제가 신중은 도중에 그다지시 장기를 느끼지 않아서 점심을 거르고 계속 걸어갔다. 지금 그는 기력이 과거와는 달리 월등하게 좋아져서 비단 걷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어딘가 심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이후로 더욱 무공을 펼쳐보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상 지금 그는 몸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인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의 표정은 전날과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고 약간 게으르고 나태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하루종일 쉬지 않고 걸음을 옮긴 끝에 드디어 그날 저녁 무렵에는 양양현 의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은 거의 제갈세가의 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금에 이르러 제갈세가는 유독 커다란 명성을 드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 제갈세가는 바로 융중이라는 마을의 북쪽 오중림이라는 곳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사실상 융중 전체가 제갈세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중림에는 1년에 고작 세치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오죽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기관장치의 진법들이 펼쳐져 있고, 또한 가주의 처소가 있는 것이었다. 가주가 거처하는 그 건물을 오죽거라고 하는데, 실로 그곳은 제갈세가의 중추부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무공과 학문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외인들은 결코 함부로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래 이곳 양양현의 부근은 예로부터 산자 수명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의식이 풍족함으로 많은 시인무객들과 현철들을 배출해왔다. 현재에 이르러 이곳은 많은 은거고인이나 기인의사들의 고향이 되었고 은연중에 대개가 제갈세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갈세가의 사람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물론 40년 전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폐되기는 했으나 그 막업을 이겨내고 현재에는 오히려 더욱 번창하는 세력을 이루고 있는 터였다. 그 옛날에 촉한 제갈 무부가 제갈세가의 시조라고 하는 얘기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에 이르러 제갈세가는 무공과 진법토목질이 기관천문병법의 일곱 가지 재간에 능하다고 하여 이를 칠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것은 역시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방금의 제갈세가에는 높은 수준의 무학들이 완전히 정착하여 그 가운데 열한 가지의 절학은 강호의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무림세가로서의 면모를 굳혀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실상 제갈신중은 부친인 제갈유량이 현재 영웅맹주로 있으며 무려 3년 만에 모처럼 귀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다지 관심이 잃지 않았다. 제갈신중은 다만 자신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만 돌아가는 것이었다. 추수가 끝난 이후의 들녘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스산한 초겨울의 사풍에 메마른 낙엽들이 덧없이 휘날리고 나뭇가지들은 점차 로옷을 벗어가고 있었다. 해가 미연이어 저물어갈 무렵에 제갈신중은 문득 이미 추수한 논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년 사내를 만나게 되었다. 아니 혹시 장아저씨 아니십니까? 그 장가라는 사내는 일을 하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다소 놀란 표정으로 반색하는 듯 했다.